XSFM입니다. IDWK. 87년 13대 대선. 유일한 제야 진보 후보 백기환 씨는 양김의 단일화를 호소하며 사퇴합니다. 92년 14대 대선. 유일한 진보 후보 백기환 씨는 완주하였으나 3에서 5분 정도씩 틀어주는 후보 연설을 제외하고는 TV에서 만나보기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16대의 권영길, 17대의 권영길과 금민, 18대의 이정희. 미디어와 거대 3당은 그들을 외면하거나 이따금 사퇴 압력을 넣었습니다. 진보정당 후보가 원내 교섭단체 후보들과 함께 TV토론에 참여하는 사상 첫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보내드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 시간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19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청취자 여러분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XSFM의 책임 프로듀서 더불어 UMC입니다. 이거 뭐 짧아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늘의 분위기는 제가 우리가 따로 이제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전날 잠을 잔 사람이 없어 보여요. 조용조용합니다. 노동자들이 주르륵 앉아있고요. 광고를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부터는 진짜 쓸모있는 공약입니다. 에브리온 TV, 더욱 새로워진 대통령 선택 하루니아 C3G, 투표율 향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공신보감, 처음 만나는 반값 대통령 29데이즈, 투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에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마트 안 가. 라면 끊었어. 넌 마트를 라면만 사러 가? 아, 나 이제 그것도 안 써. 얇다고 광고해서 샀더니 진짜 얇기만 하잖아. 누가 개발을 모르는 줄 아나? 기술이 있으면서 왜 그래? 장난치지 마라.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글로벌 판매율 1위 레노버. 지금 바로 XS몰 전용 특가에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만약에 우리가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터로 방송을 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 뭐 늙어 죽었을 수도 있지만, 둘째 날에 이제 원외정당과 무소속 후보 방송을 해보고 회의감이 좀 많이 들었어요. 편집이 한 3분의 2 정도 마무리된 와중에. 이걸 방송하는 건 나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치의 뜻이 있어서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하고 당내 대의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정당들이 돈이 없어서 후보를 못 내고 그냥 3억이 쉬운, 10억이 쉬운 혹은 그냥 땡겨올 어딘가가 있는 사람들은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어도 그냥 출마하고 그저 그들에게 기탁금 3억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그들의 이야기를 꼭 다 들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국가는 그 정도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받게 되는데,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걸 여과 없이 다 받아들여주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실전을 해보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총선 지선에서는 시간을 할애해줘도 돼요. 기껏해야 1분에서 5분이니까. 네. 근데 이거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옳은 방법이었나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판단이 따로 있겠죠? 뭐 막 던져보겠습니다. 5년간 고민하겠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너무 막 던지시는데. 앞일은 뭘, 우리 늙어 죽었겠지, 뭐, 그때도. 이것도 나름 출마야. 지금 5년 후에 다시 나올 테니까 찍어달라고. 이재용 후보가 되면은 1년 내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맞다. 그럼. 아, 그게 큰 맹점이네요. 그리고 뭐 한 번에 하잖아요, 이재용 후보는. 네. 그 XSFM 정규직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이제 비정규직은 예. 1년 후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자. 오늘의 호스트, 심상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 2월 2일. 유튜브의 정의당 TV 채널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후보자 연설 영상에서 인용하겠습니다. 뭘까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심상정입니다.
지난 겨울 우리 정의당은 빛났습니다. 민심을 정확히 읽었고 가장 먼저 광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저하고 흔들리는 두 야당, 중심 잡고 탄핵 가결 이끌어냈습니다. 지긋지긋한 재벌 프렌들리 정부가 노동 프렌들리 정부로 바뀔 때 정권 교대가 아니라 정권 교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초의 친노동 정부 수립, 이것이 정의당이 대선에 있어야 하는 이유이자 이것이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이유입니다. 어제 진보 정당이 내걸었던 정책들이 오늘 대한민국의 일상이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정의당이 있어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저 심상정,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시대 활짝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울컥하는 것 같죠? 그죠. 한두 발을 앞서가는 세력의 우울함이죠. 결국은 다 저들을 따라와요. 네. 그리고 과실은 파이오니어에게 가지 않아요. 네. 그건 늘 그랬죠. 근데 그게 즐거움이 아닐 거예요. 그 과실이. 그들에게는. 아니에요. 아, 짜증나.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정의당도 의석 한 150석 있으면 좋아. 망가지겠지만 좋긴 좋다고. 기회 얻고 싶죠. 네. 아, 참고로 저는 이 연설에서 정말 와닿았던 문장이 네. 어제의 진보정당이 내걸었던 정책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일상이 되었다. 조원진도 네. 일상이 되었다. 네. 지금 방송 쭉 들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거의 모든 후보들이 진보정당에 가까운 그런 정책도 내고 네. 오히려 진보정당보다도 더 앞서 나간 정책도 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0.5% 복지는 네. 거의 대세가 됐죠, 진짜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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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겠습니다. 권드로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권드로이드 나와주세요.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AKA 심블리 네. 심크러쉬 네. 이초긴고은 네. 최근에 생긴 별명이 있습니다. 네루미. 뭐예요? 그건 뭐예요? 그 아, 포켓몬스터 중에 혀가 되게 긴 그런 몬스터가 하나 있거든요. 네루미도 있고 포켓몬 마스터도 있던데요. 네네네. 그 네루미 덕분에 생겨난 게 포켓몬 마스터예요. 아니 네루미는 알겠는데 그 네루미랑 심상정 후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혀가 약간 길어요? 그 눈선이랑 예. 그런 쪽이 좀 닮았어요. 5초 네루미라고 해두죠. 저는 네. 그거 되게 재밌던데요. 옥수수 드시면서 밑에 자막에 맨날 털기만 했는데 먹으니 맛있네요. 네. 아, 요즘 정의당 후보 담당관이 참 그 드립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죠. 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손학규 대표의 손학규의 대모음 계정. 그거는 본인이 하는 그 홍보 담당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손학규의 대모음이 나왔는데 손학규 그 선대위원장은 딱히 얻은 게 없어요. 파이오니어거든요. 그 분야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손학규의 대모음 계정이 다시 살아나길. 그렇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관리자가 지지를 거두었다. 가장 슬픈 일이다. 아무튼 기본 정보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58세 19대 대통령 선거 본선의 유일한 여성 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고양시 갑 국회의원이며 정의당 대표지요. 네. 1959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조초등학교, 충암중학교, 명지여자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일부 후보 소개에 대선 후보인데도 아직도 우리 덕양구라는 말을 안 고쳤어요. 온라인 팀 뭐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이남이녀의 막내고 지역구인 고양시 덕양구가 소재지가 맞죠. 광탄면의 도마산초를 입학했다가 대조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나왔는데 대조초등학교부터는 서울 은평구입니다. 충암여중 명지여고거든요. 어렸을 때 은평구로 이사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원로에 잡히는 아파트가 세 곳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0세대 이상의 뭐 되면은 뭐 학교도 지어주고 뭐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단지의 아파트입니다. 나홀로군요. 나홀로는 아니에요. 세 개가 오밀조밀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34.6평인데 그 동네 분위기상 제가 느끼기로는 주차 공간 엘리베이터 계단 빼고 계산하면 보통 한 7평 23~24평 나오지 않나 싶어요. 네. 예. 재산은 3억 5천으로 신고했고. 배우자 명의의 11년식 웅장한 축제 차량이 있습니다. 아, 이 그랜드 카니발 디젤은요. 여긴 말했대. 이 그랜드 카니발 디젤은 어제 그 조원진 후보 때 설명해 드렸는데 그 집에서 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이거밖에 없으면은 집에서도 신랑 명의인데 왠지 의원실을 쓰고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으면 그래도 집에서 가끔 쓰겠죠. 네.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좋고요. 그래. 네. 본인의 대출이 국민은행에 1억 있는데 2017년에 만기네요. 네. 올해 내에 갚아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아이고. 아들이 2급 형역병 입영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그
선언문 아까 읽고 나서부터 네. 다시 원래의 김상조 발음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글자에 이응이 넘쳐나요. 전과가 두 건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199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유 2년. 2003년에 일반 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그렇습니다. 둘 다 노동운동 관련 전과지요. 그렇죠. 네. 전과가 문제가 아니고 썰전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했잖아요. 그 현상금 500만 원에 네. 9시 뉴스에도 나왔었다고. 이게 네. 특징입니다. 네. 네. 그거는 일반 경력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980년 서울대학교 최초로 총여학생회를 창설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초대 총여학생회장을 역임했죠. 그리고 이게 이 레전드 중에 레전드인 이 김문수 씨가 김문수 씨죠 이제? 네. 네. 김문수님이 워낙에 그 한 일이 많아서 그렇지 이 양반이 뭘 만들어 놓은 개념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설이죠 사실은. 네. 예, 노동운동에. 김문수가 70학번이고 유시민과 심상정이 78학번이죠. 그렇습니다. 네. 총여학생 회장으로 역임한 그 해에 위장 취업으로 구롱단에 취업해서 노동조합을 조직합니다. 네. 그리고 노동운동을 펼치고요. 네. 삼공단에 있는 남성전기였습니다. 처음에 들어간 곳이. 미싱사 자격증이 있죠. 그래서. 네. 네. 그리고 그 후에 대우어페럴 미싱사로 일하게 되죠. 83년입니다. 네. 그리고 1985년 6월 최초에 정치적 연대파업 투쟁인 구로동맹파업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동자로 지명수배가 되고요. 그때부터 기나긴 수배 생활이 진행됩니다. 네. 이게 구로공단이 어땠는지 모르신다면 그냥 지금 저 구로디지털 단지에 있는 개발자들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생활이 어떤지. 이제 컴퓨터 대신 미싱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저기 가디 가면은요. 거기 이제 그 패션타운 크게 있잖아요. 네. 그 앞에 가면 그 조각품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공장 굴뚝처럼 생긴 조각품이 위로 올라가면서 그 굴뚝의 벽돌이 이제 날아가는 형상의 네, 그런 모습의 조각품이 있어요. 네. 그 신일섬유 노조위원장이었던 김현옥 씨의 2007년 서해문집에 실린 회고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참 바쁘게 돌 때면 새벽 4시 퇴근이 예사. 휴일은 한 달에 첫째 셋째 일요일. 일당은 하루 130원에서 140원. 이던 시절이면 72년 얘기니까 쌀 한 가마가 만 원 할 때입니다. 일단 동맹파업은 설명을 잠깐 해야 될 것 같은 게 네. 요즘 같은 경우 연대파업이라고 해서 이런 게 흔하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는 이제 노동조합도 드물었고 단일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개별 사업장 단위에 파업을 했지만은 그 이상 어떤 이슈에 연대해가지고 같이 파업을 한 경우가 없었어요. 구로 동맹파업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에서 펼쳐진 최초의 동맹파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개념도 처음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죠. 그 전에 이제 뭐 해방 전후에는 연대파업이 되게 많았잖아요. 사실 그 해방 직후 공간에서는. 네. 근데 한국 전쟁 이후로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엎어진 상황이니까 그 이후에 처음 생겨난. 그 구로동맹 파업에 대해서 워낙에 전두환 정권이 철저하게 응징했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 이제 김문수 같은 리더들이 조합들의 연맹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당시의 아이디어가 지금의 양대노총의 루트가 되었다고 보셔도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네. 참고로 이 구로동맹파업 같은 경우에는 2001년 2월에 민주화운동으로 그 인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관련자들이 명예를 회복됐죠. 이 구로동맹파업으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간 수배되었습니다. 네. 네. 아, 10년간 수배되어서 1993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참고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시절을 회상하며 아, 나는 그 10년 동안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다. 네. 라는 스웨. 네. 너스레. 네. 떨게 되죠. 그냥 전형적인 그 액션이 간혹 섞여 있는 로드 무비 드라마가 있어요. 네. 그런데 히어로죠. 혼자 10년 동안 안 잡히고 도망 잘 다녀 가지고 욕 엄청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막 외롭게 막 도망 다니다가 막 중간에 막 미남을 꼬셔 가지고 그렇죠. 애도 낳고 막 또 도망가.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막 슈퍼 마리오 가다가 네. 중간에 이제 결혼해 가지고 또 가다가 그렇습니다. 애 낳고 또 가다가 네. 따당 따당. 그 부군을 김문수 씨가 소개시켜 줬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까 환타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구로동맹파업 이후에 개별 기업 단위 노동조합만으로는 기본권이 지키는 것이 힘들다라는 판단하에 1985년 8월에 선호련을 창립하게 됩니다. 서울노동운동연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노동조합의 교육과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6년 5월 4일 정도환 정권은 선호련에게 국가보안법에 의한 반국가 단체로 규정당하죠. 그렇습니다. 아, 이게 좀 이제 사건이 좀 전개가 있는 게 네. 일단 86년, 그러니까 85년에 이제 구로동맹 파업이 있었고 그 이듬해인 86년 5월 1일 날 노동자를 기념해가지고 구로공단에서 가수집회가 벌어져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요즘 이제 직장 다니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도 5월 1일이 이제 우리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80년대만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이 3월 달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5월 1일을 기념하는 거는 빨갱이였어요. 그 자체로. 그렇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 5월 1일이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붙은 게 김영삼 정부 때 이후에요. 아. 그 전까지는 이걸 기념하면 무조건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시위도 되게 신나게 탄압을 했었고,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이제 80년대 후반에 그 노동절 100주년 기념 대회 같은 데 집회를 나갔는데, 그때는 정말 5월 1일이 노동절로 만드는 것 자체가 그 뭐 수만 명의 집회 나온 사람들한테 염원이었던 와.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회를 하고 그 이틀 후에 5월 3일 날 이제 5.3 인천사태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민중대회 이전에 이제 유일하게 소유죄가 적용됐던 이제 그 사건의 여파로 소유죄가 적용되었던 사건인데, 이게 별게 아닌 게 개헌 추진 결성 대회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개헌을 하냐 호헌을 하냐가 좀 막 싸웠는데, 이게 또 무슨 의미냐면은 5월 3일 날 왜 그럼 사람들이 모였냐면은 우리가 올해 5월 9일 날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집회였던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네. 그 했는데 이제 선호련을 중심으로 되게 많은 조직들이 모였는데, 같이 모여놓고서 이제 해산 결정이 약간 엇갈려서 각자 인천 지역 각지로 이제 행진을 한 거죠. 그다음 경찰들이 이제 집회 대우가 흩어지니까 연행 같은 데 들어갔고, 사람들이 바리케이드를 저항을 하고 막 차도 불지르고 막 해가지고 꽤 큰 이제 폭력 시위로 발전을 하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모두가 다 수배령이 떨어지고 이제 서울 노동운동 연합은 반국가 단체가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예, 이어주십시오. 네. 선우량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수사 관할권이 없었던 보안사령부를 동원해가지고 관련자를 구속하고. 또 웃기죠. 군인이. 네. 민간을. 예. 조원진 후보의 공약입니다. 그렇죠. 고문과 같은 강혹행위로 조직 사건을 계속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사실상 해체되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또 심상정 후보는 또 도망을 성공하죠. 네, 그리고 그 5.3 인천 사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을 수배하고 고문하던 와중에서 부천서에 있는 권인숙 씨에 대한 선고문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박종철 씨가 죽고 87년 요랑쟁이 이어지는 거죠. 네, 딱 그때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도망친 와중에도 또 88년에 전국 노동운동 단체 협의회 전노협을 결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 민노총의 전신입니다, 지금. 그래서 네. 이게 이제 툭하면 잡혀서 옥골을 치는 이재호 후보와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합니다. 네. 도망치는 능력 확실히 거물이긴 하지만 도망치는 능력 확실히 우위에 있네요. 네. 그 남자 쪽에서 도발이에 짱은 적이 지금 민주당에 있는 임종석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전 의원. 네. 그렇게 해서 2년에 걸쳐서 전노협이 창립이 되고요. 쟁의국장과 조직국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네. 참고로 전노협 창립일 하루 전에 경찰한테 연행이 돼요. 네. 그래서 창립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 경찰서에서는 10년 동안 수배를 도망 다녔잖아요. 네. 그런 노동운동에 거물이 잡혔다. 이러면서 얼굴 좀 보자면서 경찰들이 몰려들었다고. 네. 그런 후문이 있다네요. 그렇죠. 네. 그 후 전노협은 또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의 창립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해체를 하게 되고요. 민주노총이요. 네. 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준비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총이 창립이 되고요. 그리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민주금속연맹과 금속산업연맹의 사무차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1990년대를 대표하는 노동운동가 조직가 엘리트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금속연맹에서 이름을 일단 금속연맹이라는 자체가 되게 아저씨들 진짜 노는 무대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민노총 안에서 가장 전투력이 세다고 한 조직인데, 네. 거기 사무처장 여자가 한 거죠, 여성이. 그러니까 거기 어마어마한 일이죠. 거기 이것도. 노조원들은 이게 이제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총파업 같은 거 할 때 저 경찰들이 세게 들어와서 화가 나면은 화가 난다고 배를 가르시는 분들이었어요. 아니 저기 그 이번에 촛불 집회 때도 뵀었거든요. 네. 네. 남의 배 말고요. 면면들이 엄청 세 보이세요 진짜. 이제 지금 금속연맹 아저씨는 연세를 다 드셔가지고 네. 과거에 좀 한가씩 했는데 네. 요즘 집회 나오시면 이제 그냥 술 드시고 그냥. 지금은 출연을 하시면 네. 안 됩니다. 네. 근데 옛날엔 정말 무서운 분들이셨다. 그냥 그분들 딱 떠가지고 세페 붙잡고 딱 앞에 나가면은. 후방에서 걱정을 안 했어요. 언제 잘 싸우시는 분들이라. 이 금속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싸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삼별중앙교섭을 통해서 노동조건 개선하고 임금삭감 없는 주 5일제를 네. 합의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하죠. 네. 그리고 2003년 9월에 금속노조 사무처장직을 물러나서 민노당에 입당하며 진보정치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03년 4월에 두 번째 전과 이 벌금 100만 원도 이 사무처장이던 금속노조 사무처장이던 시절에 맞은 겁니다. 네. 집회 관련된 거죠. 네. 다섯 번의 선거에 나와서 3당 1당 1사. 세 번 당선되고 한 번 낙선하고 한 번은 사퇴하게 됩니다. 물론 그 권영길 전 대표의 커리어도 있고 뭐 그 백기환 선생처럼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있지만 대중정치에 네. 진보 정당이 그 권력의 한복판으로 들어오는 길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심상정의 커리어입니다. 그렇지. 심상정과 노회찬의 커리어죠. 네. 네. 그러니까 권영길 씨만 하더라도 약간 오래된 중국 공산당 당원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표정부터 해가지고서 장점인 스타일이잖아요, 약간. 예. 근데 그러니까 심상정 씨와 노회찬 씨부터 아, 이 사람이 걸어다니는 사람들이구나. 권영길 전 총재는 나는 지쳤지만 지친 티를 내지 않는다. 이런 표정을 하고 있잖아요, 늘. 그리고 이제 권영길 대표만 하더라도 이제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네. 예, 진보정당 최초이자 단 둘뿐인 삼선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노당 비례대표로 나와서 당선됩니다. 네, 여성배당 1번이었습니다. 네, 비례 1번. 2008년 18대 총선 고양시 덕양구갑 진보신당으로 나와서 낙선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전해 2007년에 네. 그 대선 당내 경선에 나왔습니다. 네네. 예, 네. 그래서 아깝게 2위로 2%의 차이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심상정 씨를 낙선시킨 분이 손범규 씨라고 저기 이제 503호의 변호인이셨던 그렇습니다. 예, 또 이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네. 18대부터 이제 손범규 현 변호사죠. 예. 예. 그 치열한 난투극이 503호 변호인 예. 20대까지 이어지는데 네. 대부분 집니다. 네. 손 변호사. 아 그리고 심상정 씨하고 저기 새누리 자유한국당에 있는 심재철 의원이 또 인척 관계예요. 그 그렇죠. 손범규 네. 변호사에게는 바닥 진짜 좁아요. 우리나라. 심상정은 되게 어디 지옥별에서 떨어진 행성 돌덩어리입니다. 예. 전투력 되게 높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과거 유시민 씨 지역이잖아요. 아마 되게 재수가 없다고 생각할 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고향 시민들은 자부심 진짜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네. 유시민과 그래요? 심상정을 키웠다. 거대한 정규 노조 없이 진보정당의, 예, 저 진보정당 정치인을 만들어줬으니까요. 그렇죠. 2010년에는 5회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다가. 했다가. 유시민 후보로 단일화하면서 사퇴하게 됩니다. 네. 유시민과 그 엎치락 뒤치락하죠. 계속해서 근처에서 네. 그때 진짜 재밌었죠. 그러니까 김문수, 유시민, 심상정이 다 엮여 있는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서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유시민 선생은 국참당이었죠. 네. 같은 당은 아닙니다. 네. 2012년 19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갑으로. 통합진보당으로 당선합니다. 네. 그리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고양시 갑으로 정의당으로 당선이 되죠.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정의당으로 출마하려 했으나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의 복고 대선을 있게 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라 볼 수 있는 작년 테러 방지법 네.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에서 혼자 서포트와 탱킹, 딜링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힐러는 딴 분이 하셨고요. 네. 힐러 딴 분이 하시고, 이제 조원진이 난입하면은, 네. 그를 막는 게 심상정의 역할이었죠. 일가를 했죠. 네. 네. 왜냐면, 그, 탱킹한 의원들 중에서는 가장 다선이었어요, 또. 그때, 네.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엄청 카리스마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연설을 마치고 나온 정의당 그 의원들을 또 따뜻하게 또 안아주시고. 네. 그 이렇게 네. 앞에 앉아있는 게, 마음대로 말해라, 내가 여기 있다 하는 네.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 진보 쪽 이제 국회의원 여걸로는 이제 이정희 씨도 이제 많이 거론되는데, 이정희 씨는 주로 좀 연약하신 뭐 체형으로 인해가지고, 그 새누리당, 신한국당 의원들한테 끌려가는 신밖에 없는데 반해서, 심상정 의원은 이제 좀 다른 모습이었죠. 네. 민주당에서 선거구 획정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중지하기로 하자, 정의당의 마지막 주자로서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당시 SNS상에서는 우리나라엔 심상정도 있고, 은수미도 있고 진선미도 있는데 왜 여자 대통령이 박근혜인가 이런 글이 떠돌기를 했어요. 네. 참고로 이번이 그 첫 번째 기회입니다. 그렇죠. 예, 나온 건 처음이죠. 네, 완주하는 건 처음이죠. 광고 듣고 올까요? 네. 커리어를 들으셨습니다. XSFM입니다. 공신보감은 식약처로부터 기억력 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공신보감을 섭취한 사람들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 소중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세요.
공심보감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후보 포털 문재인 1번가가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포털치고는 상당히 사람들이 잠깐 이렇게 들어가 볼 만한 괜찮은 이벤트 페이지입니다. 아, 정의당에는 심부름센터가 있습니다. 그 19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의 청년비례 슈퍼스타 K를 흉내냈던 위대한 진출 같은 거 만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에 비하면 독자성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입니다. 예. 아, 공약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뭐 그 웹에서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PDF를 다운을 안 받으시더라도 보면은 그 검색률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네. 예, 자세히 보시면 정의당은 놀랍게도 그 수권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그 공약의 양. 네. 정말 많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오프닝 때 하셨던 말씀을 참고하자면은 네. 앞으로 세상이 어차피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도 되겠네요. 언젠가는 네. 네. 들으셔도 뭐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석패율제나 이런 거 도입 안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정권 잡든 간에 확률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진보 정당이 지금보다 더 많이 한꺼번에 확 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전히 파이오니어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당의 정강 정책은 결국 다음 대선에서 다다음 대선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경제, 산업, 금융, 노동 대기업 전경련 해체입니다. 전경련 해체입니다. 이미 망해가고 있긴 하죠. 네. 그리고 뇌물공여한 재벌 총수를 무조건 구속하겠다고 네. 합니다. 이게 이제 후보마다 온도 차이가 있는데 무조건 구속하겠다는 말은 이제 1, 3, 4, 5번이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2번은 반대가 아니라 말을 안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진보적인 공약을 찾으신다면 확실히 디폴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정의당 캠프의 공약을요. 네. 그리고 모든 불공정 행위에 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거의 다 있죠. 네. 사실 이건 뭐 박근혜 또 공약이었죠. 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행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렇기는 하지만은 지금 정책을 뭐 바라는 입장으로서는 이게 기업들한테는 정말 무서운 조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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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작년에 문제였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해서 공약이 하나 있어요. 범죄 수익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꿀인데요. 그러게요. 그게 그거 범죄 수익을 환수하게 되면은. 근데 이거. 오. 네. 네. 한시적으로 국민연금 좀 싸게 받아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입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후보들이 또 내세우고 있는 그거죠. 네. 기업 비리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는 뭐 문캠과 예 심캠은 다. 똑같습니다, 이건. 예, 이, 그, 전속거래권 같은 경우에는. 고발권이요. 아, 전속고발권 같은 경우에는. 뭘 거래하게. 확 달라지네요. 예. 그건 조원진 후보의 예, 고발일 것 같아요. 예, 원래 없다가 1980년도에 도입됐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발권을 남발함으로 인해갖고 기업이 경제적인 활동에 그 불이익을 받는다. 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그건데,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만 계속 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줬었거든요. 네, 신군부가 기업의 소원 수리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네, 이 전속 고발권이 폐지되면 시민단체라든가 소액 주주라든가 아니면 일반 소비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고발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 그게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이 있으니까 우리는 공정위에 갔다가 얘기를 하는 거였군요. 그동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공정위는 지난 그러니까 1년에 보통 한 10건 처리하면 많이 한 수준이에요. 사실상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환 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시킨다고 하네요. 그래서 출자 총액 제한제를 재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 분할 명령제와 계열 분리 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재벌 일가의 황제 노역과 황제 면회 금지. 황제 노역 관련해서는 그 1일 노역 일당의 최대 금액을 설정해놓고 네네. 네 최대 유치 기간 5년으로 연장시키고 그래도 이제 유치 일수를 초과하는 벌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받는다고 네네.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 노역이 가능한 왜 그렇게 됐냐면은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야 되는 돈을 그냥 엔빵을 나눠 버리는데 벌금액이 많은 사람은 이 기한이 짧으니까 네.
이제 나눴을 때 숫자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역 기간을 5년을 늘려버리면은 일단 일주일 따랐을 때 약 한 1800일 정도 가까이 되나요? 네. 3, 그리고 55, 이제 예, 그렇죠. 이전에는 어쨌든 거기 안에 이제 내야 되는 돈을 다 우겨 넣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1일 최대 금액을 설정해 놓고 그 안에 다 그게 이제 변제가 안 되는 일수면은 나머지는 또 따로 받겠다고. 그러니까 추징금 네. 5억인데 하루 일당 만 원이에요. 그러면 5만 일을 뛰든가. 네. 아니면 만 일 뛰고 4억 내든가. 네네. 아, 둘 다 쉐시네요. 지금 1800일까지 가능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1800일까지 가능한 거죠. 그럼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럼 남는 금액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거라고 하면 그걸 무슨 재주로 추징을 하죠? 별도 납입금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치일수 공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네. 어. 사실 그 뒷일은 생각 안 해도 되는 게요. 총수가 5년 동안 노역하고 있다고 하면요. 네. 예. 근데 일단은 이거는 저거 이제 아마 이렇게 하면 헌법소원 들어가겠죠. 네. 왜냐하면은, 예, 그 유치를 하고 노역을 하는 이유는 징역보다 낮은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징역과 형평성에서 징역이 더 약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거는, 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네. 논쟁이 엄청나게 붙긴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반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채택해주면 꽃놀이패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일단 국민들에게 이걸 얘기를 했으니까 상수를 먹고 들어가거든요. 기업들에 비해서. 네. 그리고 재벌 일가의 형 집행 정지, 가석방, 사면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네. 꽤 지금 거의 다 붙어있는 공약이죠? 네, 이건 거의 다 붙어있죠. 네. 예. 그리고 50억 이상 배임 횡령죄는 집유 불허하겠다고 합니다. 네. 네. 고위 임원 최고 임금법을 만들어서 아. 민간은 최저 임금의 30배 이내, 공공은 최저 임금의 10배 이내로 이렇게 그런 법을 도입한다고 하네요. 요거는 반대 진짜 많죠. 네. 네. 그 저는 그래서 이것을 그 지키지 않을 포퓰리즘 법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네. 이런 워딩입니다. 그동안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가장 많은 이윤을 얻은 대기업, 원청, 프랜차이즈 본점이 노동시간 단축 비용을 상당 부분 감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공약 준비 헐렁한 후보들 오래 봐서 그런가 시작부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강화하면 국가재정이 생겨나요. 이게 아니라 콕 집어서 프랜차이즈 대기업, 원청, 니들을 주로 쥐어짤 거다라고 지목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니까 정의당답게 이 대기업 관련된 공약부터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대기업 초과 이 공유제가 저는 좀 더 실효성이 있고 실제로 숙권하면 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건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처음 냈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당시 집권당에게 욕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총리일 때. 당시에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재계나 경제지에 악평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걸 가장 비판했던 사람이 홍준표 후보입니다. 국회에서 처음 이 개념을 발의한 사람은 심상정 후보입니다. 하청 및 노동자의 기여도 평가가 핵심입니다. 즉 기업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으면 일을 잘한 하청하고 노동자한테 먼저 돌려줘라 입니다. 주주를 후순위에 놓는달까요? 대기업의 이익을 그냥마냥 거느리겠다는 게 아니고 너희들 주주 불러 발표할 때 이익이 초과로 나면 자랑하지 않냐. 그걸 하청이나 직원한테 나눠라. 그리고 그걸 뒤따라서 민주당의 김경수,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도 법을 따라내서 아 이거 뭔가 오나보다 하고 대기업들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먼저 제안한 게 심의위원실인데 국회의원이 기업더러 이거 하면 세제 혜택 주겠다라는 건 보통 안 하면 알지거든요. 예, 저는 이게 실효성이 있어 보였고요. 그 다음이 대형마트인데요. 대형마트의 경우에 현행의 등록제가 있어요. 그리고 공약하고 있는 허가제라는 게 있어요. 이 허가제 공약은 저는 유승민 캠프와 문재인 캠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지자체의 사업 승인 받아야 되고 기업이 영향평가 받아야 되고 지역 유통업 상생협의회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지자체장의 심사를 다시 한번 받아요. 이 등록제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대형마트하고 복합 쇼핑몰 출점 제한은 결국 지자체장으로 누구를 뽑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자체장이 최종 가위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통업계의 입장에서는 허가제로 바뀌면 지금 시장 한 사람, 도지사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더 많은 로비를 해야 되는데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사형선고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실무자 선에서. 요즘 들어올 때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솔직히 진짜 이제 없는 데가 어딨다고. 예를 들어 이제 지역을 갈 때 나중에 지역 공약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역 갈 때마다 그런 비슷비슷한 얘기를 심상정 캠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뭐 들어온다고 하죠? 이거 허가제로 바꿔서 받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 보시죠. 중소기업. 그거 중소기업에서 나오는데. 아, 진짜? 나는 신세계만 생각했지. 아니,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동안 계속 원고를 뭐를 지우고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반성하세요. 무분별한 간접 고용을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불법 파견 근절과 외주 도급화 금지하고요. 간접 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서 법적 책임을 지우고 단체 교섭 의무화 시킨다고 합니다. 네. 중소 영세 사업자 등 모든 노동자 산업 안전보건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에 관련된 공약을 보면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우리 중소기업 우쭈쭈 네. 이런 느낌이라면은 좀 엄하죠. 그것도 그냥 있죠. 그러니까 대기업도 너희를 털지 못할 테니까 너희도 노동자 털지 마. 네, 그게 제일 네, 중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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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내가 어떻게든 너네들 그거 살릴 그걸 만들어 줄 테니까 가드를 쳐줄 테니까 니네도 노력을 해. 약간 이런 스탠스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에 복합적인 메시지의 공약이 민중연합당에는 없거든요. 네. 그런 그렇죠. 거 신경 쓸 타이밍에 노동자 개인들한테 더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네. 예, 중소기업 공약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의 달인 같은 경우에 그 거짓말 치지 마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프로를 보게 되면 그 달인들의 일하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네. 테크닉이라든가 그런 뭐 투명 음식 월드마스터 예, 이런 걸 보게 되면 되게 와 좋다 이런 걸 보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달인들이 일하는 환경을 보게 되면 그렇죠. 되게 좀 낙후되었거나 네. 위험하거나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형 노력 영웅이죠. 네. 개인기. 그런 것을 좀 막아보겠다. 라는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 중소기업에 취업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청년인턴도 신청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제 월급 반 기업에 제 월급 반 준 돈도 떼어먹힌 적도 있어요. 와우.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제가 네. 목격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원금 타먹고 그거 노동자한테 거의 안 가거든요. 네. 그 감독 방안도 잠시 후에 나오긴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정의당 공약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대부분 이제 어떤 걸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 갈등을 설정할 때 선과 악의 구도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빨아먹고 중소기업분들 피해자다. 라는 식으로 보는데 정의당 공약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두가 욕망 있는 인간이라는 걸 가정한 상태에서 그걸 꼼꼼하게 차단하는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현실적인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정당이 선악 구분 함부로 하는 건 정치할 능력 별로 없다는 뜻이잖아요. 쉽게 하고 싶은 거죠, 진짜.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약을 보게 되면 그런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그런 산재보험의 적용 관해서 엄하게 제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많이 눈에 띕니다. 더 있으신가요? 네. 중기청을 중소상공인부로 등업합니다. 등업? 중소부라고 부르려나요? 중기부? 요런 경향성이 보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복지공약 스탠다드가 막 좌클릭했잖아요. 박근혜 캠프까지. 네. 이번에는 재벌 타겟팅이 상당히 부채화됐죠. 네. 예. 노동운동과의 갈록이 느껴지는 공약이 있습니다. 대리점주, 가맹점주, 하청업체들. 이 센터 입장에서 보면 완전 깨강정들이거든요. 네. 다루기 쉬워요. 이런 사람들이 노조처럼 팀플레이를 통해서 본사와 싸우는 집단적 교섭 제도를 도입합니다. 와, 이거는 택배 노동자나 아니면 이제 그런 쪽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경향이 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 개인 사업자잖아요. 편의점 점주도 가능하죠. 아, 네. 편의점도 가능하죠. 네. 예.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 청을 부로 올리거나 부를 청와대 직속으로 두고 하는 부서 등업을 왜 하려는 거냐면 국회의원이 뜻한 바가 있어 돈을 좀 따내려고 해도 국토교통부랑 기재부가 다 가로채가고 나머지는 남는 게 없는 경험을 자꾸 반복해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을 부로 올리겠다 이런 소리 할 때는 그 국회의원 후보 본인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봐요. 두 급 정도 올린 건데요, 그럼. 그렇죠. 네. 상가 세입자 10년 계약갱신 청구권 들어오고요. 그리고 임대료 상승이 물가 상승률의 최대 두 배가 되도록 억제하겠다는 공약이 있는데 저는 이게 지켜질 것처럼 느껴지는 게. 두 배 이내. 네. 예, 누구한텐 과격한데요. 제 눈에는 당장 큰 반발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게 10년 전, 20년 전에 어떤 사무실, 어떤 집에 월세가 어땠는데 얼만큼 올랐지? 생각해보면 2.5배? 뭐 1.5배 이 정도 보통 물가보다 빨랐거든요. 네. 두 배 선이면 잡아줄 수 있는 선이라는 거죠. 현실적인 선으로 보였어요. 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예, 일단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지를 받겠죠, 여론에. 그렇습니다. 일단 뉴욕도 하고 있고. 네.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를 골목 상권 상품권으로 내주는 공무원이 울고 싶은 이 공약. 이것도 민주당이 반복합니다. 며칠 뒤에 들어보시면요.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화훼 유통 요식업계 어제도 얘기가 나왔죠. 네네. 에 대한 대책을 내놨는데 자세하지도 않고 적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공공조달 확대를 얘기하는데 꽃이랑 버섯 선물 같은 걸 공공으로 조달할 방법이 많아 보이지 않기도 하고요. 네. 의제 매입이라는 게 어차피 그 세금 안 받는 풀떼기나 고기나 곡식 같은 거 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어차피 의제 매입 받아요. 이걸 아무리 팍팍 보너스를 줘도 김영란법 때문에 타격을 정말로 입었다면 복구할 수 있는 수준의 페이백은 아닐 거라고 봐요.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후보 본인이 김영란법의 강력한 서포터이기 때문에 당선되면 경제지발로 이거 책임지라고 공격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피해가는 수준이 아닌가. 예, 저는 이거 진심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노사관계 넘어갈게요. 노사관계. 자, 먼저 노동자 추천 이사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노동자에서 이제 이사급을 완전 내리꽂는 거죠. 뭐 독일은 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상시 지속 업무에 관해서는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그리고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아무나 다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러죠. 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하기 위해서 업종별 임금 상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적정 임금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대보험 적용은 물론이고 노동 상권을 보장한다 하고 그리고 무자본 소유자의 편법적 사업자 등록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네. 네. 더 있으신가요? 네. 노사관계 문제에 있어서 정의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번 대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헌법 개정입니다. 하지만 개헌은 아닙니다. 이제오 빠이. 헌법에 나와 있는 근로와 근로자라는 단어를 바꾸고자 해서 헌법을 개정한다는 겁니다. 네, 노동자. 대신에 노동과 노동자를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 헌법을 위반했다 누가 그런 소리 나왔는데 헌법은 위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신을 위배하면 할까. 그렇죠. 헌법은 안 지키면 벌받는 게 아니라서 말이죠. 따라서 그렇소. 헌법을 만지는 건 정치제도를 바꾸는 거 빼면 그 나라의 법의 정신을 손보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영국 후보 시키면 쾌변, 윤용식 후보 시키면 양심 같은 단어가 들어갈 거예요. 근로와 근로자라는 단어를 노동과 노동자로 바꾸겠다 정도가 있습니다. 쾌변과 쾌변자. 양심 근로자. 양심 근로자는 뭐야? 5월이 쾌변절. 양심 근로자는 시간 다 채워서 일하고 뭐 초과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양심이란다고 되게 무섭잖아. 나쁘게 쓸 수 있죠. 집에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일하는 사람 양심 있는 거잖아. 그렇죠. 아니, 하지만 그 양심이 그 사단이래니까. 어제 말하는 수호지심, 악을 나쁘게 하는 마음. 어제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양심 같은데. 그러면 지금 너무 침치더라 진짜. 집에 일찍 가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인욕으로. 욕심. 자, 금융 보시죠. 금융.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공동조사를 요구했으나 2개월 이내에 미행될 경우에는 네. 단독조사 허용하도록 그렇게 고친다고 하네요. 네. 네. 잘 안 보이지만 가장 화끈한 금융공약은 금감원을 정부기구화한다는 공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감원이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은 한은하고 예금보험공사하고 같은 성격이 있어요. 무자본 특수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민간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인 일을 하는데 공공기관이 아닌 걸 공직유관단체라 그러죠. 금감원의 가장 큰 힘이 금융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을 경질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 아래에는요 수협의 금융 분야하고 국내 2위의 농협 금융지주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감원을 공공기관화시키고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말해서 금감원장 너 저 은행 버릇 안 고치면 자주 혼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금융업의 인사권에 국가가 힘을 쓰겠다는 거라서 담대한 시도입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의 이자 연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 채무자의 동의 없이 담보권 실행을 금지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택담보대출이면 담보권 실행, 즉 집이 날라간 다음에 자녀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유한책임대출화라는 걸 합니다. 개인입니다, 보통. 이거는 네. 부동산이 붕괴될 거란 예상 하에 좀 돌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현재 민사집행법이 보호하는 압류금지 생계비는 1개월입니다. 1개월치 생계비는 산정해서 안 뺏어갑니다. 그걸 네. 6개월까지 변경해주고요. 그리고 가장 생활에 다가오는 거는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압류금지 물품에 포함합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기본권에도 포함되는 부분으로 이러면 이제 주갤러들이 갤질을 영원히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실시간을 중계하는 거죠. 지금 압류하고 딱딱지 붙이고 있어. 막 이러면서. 아, 그러네. 그걸 유튜브로 중계하고. 그런 다음에 갑자기 태겔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별풍선을 받으면 어때요? 후원하기 위해서 별풍선을 주세요. 또 하나 이제 지방금융 활성화에 관한 정책이 있는데요. 강원, 춘천, 인천, 충청, 인천 경기에 지역금융을 설립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생각해보면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개인도 기업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지방은행에는 쓰고 싶은 상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기존 지방은행들도 보유고 부족에 시달립니다. 심하죠. 예. 근데 은행을 만드는 것, 만든다는 것 이상의 솔루션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진실성을 의심합니다. 취업의 질 보시겠습니다. 취업, 직업의 질. 취업의 질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았어요. 정말. 엄청 많아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수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쉬운 해고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해고를 어렵게. 기본, 어려운 해고. 예, 네, 그게 기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고 요건이라는 게 경영상의 이유로 뭐 해고한다. 예. 네. 그걸 갖다가 강화한다고 하는 거죠. 중대한 이유를 디테일하게 만들 필요는 있어요. 지금 너무 너무 그냥 정가에 중대한 이유가 많아요. 중대한 이유가 많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마에 이름표 붙이면 자를 수 있잖아요.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폐기시키고요. 비자발적 해고 금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해고 전에 부당한 인사 명령 무효화. 괜히 한 직으로 보내놔서 일 없게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 주는 거 나갈 수밖에 없게 혼자 벽보고 일하게 만든 네. 그건 해고가 그렇습니다. 아니지 않아요? 어쨌든 명목상 그런데 본인은 힘들죠. 아니 이게 무슨 아니, 그건 상황인지 이제 그러니까 자진 사직을 하라고 그렇죠. 압박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이게 그 정의당 공약의 중요한 틀을 꼭 기억을 하시고 가셔야 되는 게 노동 감독관의 고용 수를 두 배로 늘립니다. 그렇습니다. 노동 감독관이 일을 똑바로 하면 이런 문제를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네. 예. 모든 직종에 다 있잖아요. 한 직으로 보내서 내쫓기. 솔직히 네. 첫날, 둘째 날 아침에 사탕을 까먹어서 바로 생각한다고요. 난 해고된 거구나 이미. 그러니까 해고정 부당한 인사명령 무효 같은 경우가 이미 자기가 한 직으로 옮겨갔다고 받아들여졌을 때. 근데 그건 해고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걸 노동감독관한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럼 이걸 해고라고 썼다고 이 과정을?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맥락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손희상 선생이 2회에 걸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최저임금 만 원. 조영남 말고 아 최저임금 만 원. 네,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네. 올리겠다. 이거는 너무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걸 싸들고 못 버려요. 네. 그래서 출구 전략을 선택한 게 지금부터 3년 내로 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2020에서 2022년 사이잖아요. 네, 가파른 네. 편 아닙니다. 2020년이면요. 네. 어차피 만 원이 된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돌던데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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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까지의 그 인상폭을 보면은. 그 2022년까지면은 예. 그냥 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예. 저는 그래서 사실상 이 최저임금 만 원은 의미 없는 공약이라고 봅니다. 네, 누가 올라가도 지킬 수 있다. 네. 지금에서는. 네. 그 대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을 안 지켰을 때 뭐 처벌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좀 더 강화시키겠다. 그때 이상평론에 했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였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장기간 노동 착취의 수단이 되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포괄임금제. 네. 거의 여태까지 했던 모든 계약이 윤쌤이 달인이에요. 포괄임금에 포괄임금을 많이 받아봤어요. 네. 그리고 초중고 교과 과정에서부터 노동인권 교육을 정규 교과 과정으로 편성한다고 합니다. 정말 필요하죠. 네. 네. 교육 과정에서 네. 넣어야 될 게 또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만약에 내가 나가서 집을 구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뭐 전세 그 계약이라든가 뭐 그런 걸 갖다가 좀 더 포괄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더 어떨까? 그렇죠. 당연하죠.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인권 교육은 연간 10시간 편성해요. 네. 전 처음에 10시간이라길래 주간인 줄 알고. 아, 장난감에 구경수 노동이구나, 이거. 암기 감옥 해야 될까 걱정했는데, 연간 10시간이면 뭐 합리적이다. 딱 이런 거 좀 너네 지금 졸업하고 나서 알바 갈 텐데, 네. 뭐 그런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네. 알아도 돼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서 어디 가서 물어보자. 까지만 알려줘도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SNS를 위한 명예훼손 특강. 물론 이건 퍼지지 않는 게 좋겠지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갑자기 이게 정규과 과목화 되면 노동과목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어허. 인력풀은 어디 있을까요?
아주 정치적인 포석입니다, 또한. 노조 설립 신고서 반려를 금지하겠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네. 예. 이거야말로 개수... 등록제죠. 네. 아, 개수가 상관 없어지나요? 네. 개수는 원래 상관없었죠. 원래 상관없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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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가 허용돼 있으니까. 네.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노동과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 근로. 예. 그것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금 노동부의 불법적 행정 지침을 폐기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지지하십니까, 사장님? 그럴 리가요. 아, 이건 절대 지지 못합니다. 이건 저도 좀 힘드네요. 좀 소화기가. 아, 그럼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역시 김상조 엔지니어가 비선 실세였어. 아니 나중에 사장의 마인드로. 아,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아, 솔직하시다. 아, 물론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는 것. 그러면은 이제 그 XSAM을 김상조 엔지니어가 창업한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아, 소화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거랑 교묘하게 잘 연결이 돼 있어요. 네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실하게 적용하는 거랑. 네. 그래서 1인에서 4인을 고용한 사장님들이 이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네. 간단히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 주 40시간 업무에 대해서는 문캠과는 그 민주당 캠프와는 이렇게 차별화를 두려고 시도를 합니다. 네. 제가 봐도 그래요. 민주당 캠프의 노동시간 합리화에 대한 애티튜드는 1단계가 이거예요. 지금 52시간 넘게 하고 있는 게 근로감독을 똑바로 안 해서인데 행정이 느슨하기 때문인데 그걸 다 잡아내서 야근수당 다 받아내고 휴일 업무를 못 시키게 하겠다. 근로감독 똑바로 하겠다. 그러면 주 52시간이다. 정도다. 아직 그렇게 보여요. 그게 1단계고 그 다음에 천천히 줄이자인데 심상정 캠프가 조금 한 발 더 빠르다는 거죠. 일단 40시간 안 지키면 족치겠다. 왜냐하면 심상정 캠프가 심상정 후보가 집권을 하면 최종 목표는 35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또 근로감독관 분들이 실제로 사업장을 파견다오는 거 보신 분들 많이 계세요? 여기? 그러니까 그것을 아직 XSFM에는 안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로감독관을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이유가 여기서도 드러나고 근데 어차피 있죠. 어차피 누가 찌르지 않으면 근로감독관들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용자 편인 근로감독관이 얼마나 많은데. 네, 맞아요. 실제로 만나보면은. 네. 그렇긴 해요. 그래도 지금 현재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원이 좀 더 늘어나면은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취업과 직업의 질 분야가 이제 저 정의당이 민주당의 가장 공세적인 분야죠. 네. 예. 그 파견법, 기간제법, 비정규직, 정리해고제 이거 다 민주정부 작품 아니냐. 근데 이걸 찌르면 문재인 캠프는 IMF를 막아야 했다라는 가장 모범적인 답안을 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국민의 정부를 대표하지도 않거니와 그렇죠. 참여정부라고 하더라도 기득권 세력이 답하는 것 같은 그림을 보이게 되니까요. 거기서 재밌는 게 또 유승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비판했고요. 네, 되게 네. 재밌는 포인트죠, 진짜.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만든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은 아예 작정을 하고 노동시간을 연초부터 땡겨서 쓰면은 네. 한 9월, 10월부터는 동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론사 기준으로 6개월만 일하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뭐, 저 처음에 일할 때는 한 3개월만 해도 되겠네. 그렇죠. 24시간 돌릴 때가 있죠. 네. 그냥 뭐 경찰서 앞에서 잔 거, 뭐 다 해가지고. 저도 그렇죠. 일주일에 100시간씩은 한 것 같은데. 일주일에 100시간이요? 네. 뭐, 리니지를? 리니지도 그렇게 못 해. 그니까. 하지만 우리의 이런 계획을 처참하게 밟는. 네.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5시 퇴근법이죠. 그렇습니다. 네. 9시부터 5시까지만 일을 할 수 있게. 아, 시작 시간도 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예. 그리고 퇴근 이후에 그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그렇습니다. 온갖 업무 지시들이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걸 제한한다고 합니다. 네. 그 서버가 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 업무 지시 제한은 대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 걸고 보아요. 네. 예. 저도 네. 디테일이 상상이 안 돼요. 쇼핑몰 홈페이지가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죠. 그죠. 그리고 저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IT 쪽은 진짜 힘들죠 이게. 네, IT 쪽 네. 조금 기준을 좀 잡아야죠 이거는. 네. 네. 제가 보기엔 이건 보좌관들이 올린 거 아닌가. 슥 이렇게. 아 보좌관들이. 아 거기 일 많이 시키로 유명하더라. 네네. 악명 높죠. 네. 네. 저도 그러니까, 1년 동안 팀뷰어 켜놓고 퇴근했었어요. 사실은 뭐 지금 뭐 모든 원내 후보들이
당신들 보좌관들한테 노동법 지키게 할 의도 있냐라고 물어보면 무서워서 울 겁니다. 저는 정치를 못해요. 이러면서 그러면 전 아무것도 못해요. 프랑스에서 이제 일하다가 휴가를 가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몰라서 그걸 찾는다고 전화를 안 하면 전화를 끊어버린대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먼 훗날에는. 맞습니다. 전 좋다고 봐요. 그런 게. 네. 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은 너무 하잖아요. 아, 그죠. 네. 그러니까 문화를 바꿔야 하기 위해 네거티브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늘 슬픈 일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예. 일단은 뭐 저 IT 노동자 같은 경우는 수면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 때 쉴 때도 없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는 확실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00시간 채운다니까요. 회사에 수면실 있고. 네. 락구락구 금지법. 그죠. 그래서 침대 놓고 싶은 진짜 욕망을 느끼는데 절대 안 놓는 이유가 뭔데? 놓으면 집에 안 갈까봐. 집에 안 갈까봐. 네. 저는 회사에서 그 회사 앞 사우나 전기권 끊어줬어요. 아야. 맞아, 저도 그거 한번 끊겨봤어요. 그 작년 총선 SSF인데 글자 그러지 않았나요? 그 누군가가 제안했죠. 네, 네. 사장이죠, 그 사람이. 네. 그래도 모텔 준다고 그랬다, 그때. 맞아. 네. 방송사 같은 데는 그거 붙여놓은 데잖아요. 나 오늘 퇴근 안 했다, 그걸 하루하루 붙인대요, PD가.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그래서. 게, 그게 저 모으듯이 하잖아요. 딱지를. 그,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 노동권의 보장은 안타깝지만 이건 뭐 80년대, 90년대도 아직 못 따라왔다는 느낌이 드는 게 3차 산업에 대한 이해를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월 200시간이라는 계약서는 우습거든요, 때로. 사무실에서는 월 100시간만 일해도 돼요. 그 사람이 실제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노동자 본인밖에 없어요. 예. 그런 산업들을 어떻게 구분해 줄 것이며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정부에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게 맞냐? 이 질문은 아직 유권자가 던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치권이. 그래서 일단은 노동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는데 진짜 좋은 노동 환경을 위해서는 나중에는 다른 거에 집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 그 IT 업체나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노동 시간에 대해서 약간 연구가 좀 부족한 것 같긴 해요. 그래 보여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블루 칼라보다 화이트 칼라가 훨씬 많아진 지가 언젠데. 네. 그렇죠. 저는 민중연합당만 이렇게 시대에 뒤쳐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원내 5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아, 요즘 좀 화두 같은 그런 단어가 있어요. 뭐죠? 직장 내 괴롭힘. 네. 방지법 제정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뭐 한다기보다도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그런 걸 갖다가 산업재해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관련자의 처벌을 하고요. 예방 교육 실시하고요. 판정하기 진짜 힘들 텐데. 네. 일단은 그리고 노동 시간을 좀 많이 단축시켰지 않습니까? 네. 예, 5시 퇴근법부터 해 가지고 뭐 연간 또 30일 이상 유급 휴가를 보장하겠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네요. 네. 네. 그건 잘 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호, 보육, 교육, 소방, 이런 안전 업무라든가 요양 같은 그런 서비스 업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에서는 공공부문, 공공에서 좀 더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대해가지고 일자리를 100만 개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퇴근제에 있어서 산재 적용하고요. 직업병의 인정 기준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재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할 수 있게. 네. 이렇게 하겠다고. 중요하죠. 네. 나무위키 중독 같은 것도. 아, 그것은. 그러니까 나무위키에서 월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쪽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방향성이 다른데? 저에 대한 얘기군요. 네. 당연하다. 고용주가 저군요. 예. 아, 그러니까 노동자를 함부로 나무위키에 오래 노출시키지 마라. 예. 새겨듣겠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도 어저께 조원진 후보 그거 검색하면서 변희재 씨 동영상 한 15개 봤거든요. 아. 변희재 씨의 3ppm 이상 노출되었어요? 하루에? 저는 옛날에 저기 그 지식부자 얘기하면서 1배에 살았어요. 아, 저 곰새마리 노래 들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다 들었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들 난 사명감을 가지고 박사모서 10년 야맡했어요. 심상정 후보가 저를 양심. 되게 싫어하는 거군요. 제가 이렇게 나쁜 기업주의주의야. 이게 양심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공약 있나요? 네. 아니요. 자영업으로 넘어가요. 저는. 네. 네. 자영업.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카드 수수료 1% 상한제. 네. 그리고 정책자금 대출 거치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하고요. 그렇죠.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좀 늦게 할 걸요. 아니에요. 저랑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 노란 우산 공제 가입 지원은 그 소액인 20만 원 이하에 이제 20만 원 이하로 월 납입금을 월 부금을 넣을 때 그때 30% 정도까지 그 국가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소액으로 넣기만 하면 30%를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특정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되는지는 정확히 밝혀놓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간담회에서도 그 녹취록에 의하면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었고요. 다만 이게 어떤 효과냐면 이제 자영업자 여러분 20만 원 정도의 부금을 넣는데 어차피 중소기업 그 노란 우산 공제는 퇴직금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부을 수 있는 돈이 맥시멈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목돈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제 혜택 때문에 넣는 거예요. 근데 세제 혜택 때문에 넣는 걸 국가에서 30%까지 보조해 준다는 건 세제 혜택을 더블로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한 재작년부터였나요? 그 재벌 3세들의 그 부업들. 아, 예. 골목 상권들로 침투하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네. 아띠제. 그런 거 테이크 하나 사봤어요. 예, 그런 것에 있어서 그런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업종이나 품목 같은 경우에는 고유 업종으로 지정해서야 예, 그런 것들을 규제한다고 합니다. 네, 골목 상권 지키기는 지금 거의 모든 예, 후보들에게 퍼져 있습니다. 네, 당연히 복합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규제하고요. 네. 대형마트의 경우 의무 휴일제를 월 4회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네. 네. 더 있나요? 네. 자영업 관련한 공약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특별법일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게 되는 순간 한국의 경제 구조는 좀 많이 바뀝니다. 네. 네. 그렇죠. 왜냐면 이 많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즉, 보통은 1인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노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른 생각해 봅시다. 학원 강사, 야쿠르트 아줌마. 자동차, 정수기, 비대 이런 영업하시는 분들. 그분들 영업 사원이라고 말하는데 사원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사장님들이에요, 개개인들이. 맞아요. 그렇죠. 예. 네. 이 사람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고 그다음에 결사를 함께 할 수 있게 되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네. 그게 저도 프리랜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프리랜서로 인정이 돼 가지고 돈을 못 받으면 받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맞습니다. 직접 민사소송해서 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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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은 돈을 빨리 주니 필요가 없네. 가게.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을 20%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거의 뭐 원외 바깥에 후보들까지 다 20% 아니면 18%니까. 그렇습니다. 지킬지를 두고 보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네.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이자 제한법 개정한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네. 이자로. 근데 그건 연체하는 기간에 따라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네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또 연체하는 기간이 되게 길어지는데도 총액이 원금을 못 넘어간다고 하면 어차피 못 갚는 거예요, 그 돈은. 그 우파나 좌파나 모두 기뻐할 건이 하나 있어요. 해외에서 들어온 제2금융권 자본이 한국을 빠져나갈 겁니다. 그 러시안 캐시 안 한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미 아는 거라니까? 안 돼, 상록수 배구 봐야 돼. 그게 뭔데요? 안산에 재밌는 게 뭐가 있다고. 아, 그, 저, 저 예, 오케이. 네. 아, 거기서 그거 해요? 네, 상록수. 프로? 예. 아, 오늘 타이밍이 좋네요. 왜요? 그, 제 돈 떼어먹어가지고 제가 민사소송 건 사람이 그, 압류해지 좀 해달라고 문자가 왔네요. 압류해지? 벌써 한 세 번째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씹고 있거든요. 돈을 내놓으라고 답장해요. 한 번 하고 싶고 있어요. 네, 잘했어요. 아, 해지만 해달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회수가 안 되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신용정보회사라든가 그런 곳에서 그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네. 아주 헐값에. 네. 그 매각을 금지하고요. 그 채권 자체의 부활을 금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물을 창조해낸 건 아니지만 참 한국 사회가 재윤경 의원 한 사람에게 고마워할 일이 좀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다른 거는 진보 진영한테서 넘어왔는데 이 경우는 보통 주빌리 은행에서 넘어왔습니다. 네. 하지만 재윤경 의원은 까이고 있고. 아, 그러니까 속상해요. 그러니까 진짜 일 잘하면 일로만 봅시다 좀. 네, 맞아요. 네. 채무자에게 연대 보증 요구 행위 금지되고요. 네. 비영리 법인 사회적 기업을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한답니다. 그럼 이제 아름다운 재단이 다시 광고를 들어오게 된다면. 네. 저희가 아름다운 재단을. 보증인으로.
삼아서 돈을 확 꿔가지고 네. 쿠바로 갈 테다. 광고는 우리가 망할 때까지 해주겠다. 빨리 망하셨고요. 네, 간사님 듣고 계시죠. 네. 이렇게 이제 가능할 듯 하고요. 네.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 그리고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의 감면율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또는 질환, 사망으로 노동력을 상실해서 채무상환 능력을 잃을 경우 잔여 채무의 전부 면제 또는 일부 면제 네. 할 수 있도록. 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드 회사에서 하고 있는 리볼빙인데 그거는 이자가 너무 세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거를 면제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이죠. 조선산업. 조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선사업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네. 좀 비었죠. 그래서 뭐 공약이 없어요?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화이팅.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갖다가 그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은 안 보이고요. 그냥 노사 책임 경영을 보장해서 갈등과 대립을 줄이고 공공물량 발주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 그게 조선산업이라고요? 선박수주시 금융보증을 해서 좀 더 돈 유통이 원활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만한 그런 공약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찾지 이제, 못했습니다. 네. 심상정 의원의 그동안의 이제 활동을 좀 돌아봐야 하는데요. 네. 여러분이 지금 올라온 날에 다운로드를 하고 계시다면 어제 날짜로 심상정 후보는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심상정 의원이 이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에 한 일이 많습니다. 그 진보정당 대표기도 하고 하니까 16년도에 국회의원이 구조조정 절대반대 외치고 있으면은 정의로워서 좋을 텐데 2016년에. 근데 구조조정 절대반대만 외치고 있으면 그건 노동자를 살리겠다는 태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심 의원이 주장했던 게 정의로운 구조조정이라는 거였어요. 네. 내용이 뭐냐면 정부가 어차피 이것 때문에 돈 꼬라 박을 거 뻔히 안다. 그러니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나 특별노동감독 정도는 해줘도 어차피 지들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해운업계를 받아들일 거다. 그렇죠. 아주 큰 비용 많이 나가는 거 아니다. 어차피 대마가 죽으니까 지금. 일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심 대표가 밀던 것 중에는 밀러 건 중에서는 특별고용지역 지정, 비정규직 및 지역상공인에 대한 지원 같은 건 안 됐어요. 이걸 이제 남해 조선업계를 돌면서 꾸준히 말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캠프선에서는 자세히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은데 네. 후보는 해온 일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올까요? 네. 지난 시간을 기억해 봐주실까요? 새누리당이 1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것은 대구 공약이었습니다. 정의당이 1페이지에서 이야기했던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좀 많이 길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죠. XSFM입니다. 야, 지금 레노버 엄청 할인하더라? 어? 레노버? 그게 뭐야? 먹는 거야? 야, 노트북 판매율 세계 1위 브랜드야. 너 그것도 모르냐? 싱크패드가 레노버 제품이잖아. 아, 세계 1위? 야, 잘됐다. 나 노트북 사야 되는데. 근데 어디서 사야 돼? 레노버, 최대 40만 원 할인 혜택을 XS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정치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SNS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난주부터 그 짤방을 보셨을 거예요. 국제 NST에서 각 후보자들에게 줬던 인권 관련된 문제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 아, 그렇죠. 여기서 예, 예. 그게 짤방으로 만들어져서 돌아왔거든요. 참고로 신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 다 받겠다?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없어. 다 싫다. 네. 이게 뭐냐? 네. 불출석. 그만큼 그 인권 관련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진짜 스펙트럼이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미리 좀 설명을 드리고 갈 게 있는 게 뭡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네, 이것을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차별에 대한 그 기조를 사들였다. 아,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차별이라든가, 뭐, 아니면 직급 간의 차별, 아니면은 뭐, 하여튼 모든 것에 대한 차별에 대한, 그걸 포괄적,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해가지고, 네. 예, 보호를 하겠다, 라고
밝혀놨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문화인권 가족의 변화. 그동안 정부에서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아, 네. 예, 그렇게 해서 정책을 펴왔고요. 한부모 가족. 그래서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뭐 일반적인 가족 형태가 아닌 네. 뭐 이혼 가정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가정들에 대한 정책이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가족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가족 형태가 되든 그것에 대한 정책을 하겠다.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특히 동반자 등록법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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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노인, 동성커플, 이성커플, 장애인 공동체, 네. 비혈연 공동체 등 비결혼 가족에게도 가족의 권리를 똑같이 보장하겠다는 동반자 등록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동반자 등록법 같은 경우에는 송소수자라든가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런 결혼 제도를 대체할 만한 그런 제도기도 하고요. 저같이 네. 비혼인 사람들한테도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더 그 열린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제 네. 생활 방식이. 네. 그럼 김상조 행정관인가요? 뭐죠? 행정기술관인가요? 하여튼. 네. 그 누구를 등록하고 싶어요? 그 아니 방송을 통해서 이 중에서 아니 그래서 지금 고양이한테 쑥하고 마늘을 계속 먹이고 있다고. 아 진짜요? 아 그러면 동물 학대가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 육아. 구직까지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양육비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더박스라고 하죠. 이게 외국에서는 베이비박스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베이비박스가 다른 뭐 아이를 맡기는 그런 그게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부정적 의미죠. 예. 아, 그래요? 예, 예. 베이비박스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아이를 버리지 말고 일단 이쪽에다가 그냥 맡겨라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더박스라는 이름으로 그 출산과 관련돼서 수반되는 그 관련 용품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패키지로. 예, 패키지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네. 모든 분들이 내세우고 있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실로 모든 분 왜요? 조원진 후보도 냈습니다. 네. 네. 곰돌이 후보도 냈습니다. 네. 곰돌이 나와주세요. 네. 장애인. 네. 장애인. 장애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애인에 대한 그런 시설, 확충, 뭐 그런 쪽으로 좀 정책들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다릅니다. 아예 자립생활이 보장할 수 있도록 탈시설화 돼야 된다. 탈시설화. 네. 가두고 격리하지 않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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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책들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 네. 장애인 그러니까, 등급제 폐지. 네. 사람을 어떻게 등급을 매길 수 있냐. 이런 취지로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 장애가 있다. 이러면 그것에 맞춰서 혜택을 주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등급으로 나눠서 사람을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 라는 네. 기조인 거죠. 네. 장애인 정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애인 정도가 그 등급으로 이제 나누지 않고 이제 개인화 시키는 거죠. 장애에 맞춰. 그러니까 이게 명명이 되게 사회의 분위기를 많이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숫자를 매겨놨더니 등급처럼 봤다. 등급이라고 불렀더니 등급이 되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문재인하고 안철수 캠프 모두 다 받은 공약이에요. 오랫동안 장애 등급 체폐지 같은 오랫동안 경우. 싸우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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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장애인 관련 법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예, 유엔 인권에 맞춰가지고 좀 더 혜택이라든가 그런 걸 더 늘리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가장 부끄러운 관광 경험이잖아요. 네. 어떤 나라를 갔더니 저 나라엔 장애인이 왜 이렇게 많냐. 한국에서는 다 집에 있다라는 경험.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길에 많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좋은 나라라고 하죠. 예, 예. 네. 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률을 5% 상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무 고용제를 개편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장애 친화 공기업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네. 뭐 하는 기업일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재단, 사단법인 이런 곳이 이제 그 공공기관의 하청을 받아가면서 물건을 생산하는 곳에 장애인들을 고용하곤 했는데 그게 꼭 그 사람의 적성에 안 어울리는 직업이기도 했고 그 재단들을 일기 다 관리를 하지 못하니까 학대가 있거나 임금체불이 있거나 이랬을 때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재단들에 나가는 돈 가지고 공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으흠. 이동권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권리를 준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상버스를 100% 보급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더 있나요? 자립생활보장 5개년 계획도 있죠. 예, 예, 예. 네, 장애인에게. 그리고 저는 장애인 정보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예, 내용도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멀티미디어 네. 저작물 접근권 보장이라든가 네. 보안대책 의사소통 제도화 네. 그리고 영화관이나 극장, 관광지 같은 데서 편의시설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네. 제가 옛날에 그 평생교육 관련 컨텐츠를 만들었잖아요. 네, 네, 네. 그때도 원래는 그냥 만들다가 나중에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만드는 데로 되게 빡셌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관련해서 그쪽 부분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은 건축법에 영향을 주겠군요. 네. 성평등. 성평등에 들어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죠. 네. 뭐 오해 같은 것도 좀 많이 받고 있고. 네. 뭐 일단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 포괄적 혐오 표현. 포괄적 혐오 표현. 예. 성차별에 대한 규제 및 차별 금지법 제정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요즘 또 화두가 되고 있죠. 데이트 폭력. 네. 예, 그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형 클레어법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클레어법입니다. 예, 이게 영국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한국형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 안심 주거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소형 임대 주택 임대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계 때부터 여성이 안심하게 주거할 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때부터 이제 그게 들어간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가 좀 팽배해졌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공약으로 나올까요? 예, 그러게? 미용 성형 사업을 규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규제할까요? 좀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간 것 같은데요. 미용 성형 산업 규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모적 차별이라든가 외모 지상주의 같은 경우를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TV 광고, 그렇죠. 예, 같은 경우도 규제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반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무슨 방법론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필요성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의사소급 문제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긴 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다 그쪽으로 넘어가가지고서. 아, 그건 매우 그렇죠. 네, 치료 쪽으로. 근데 예, 그런 의미로 규제를 한다라는 거는 일태음 뭐,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병원에서 성형외과 혹은 이제 그런 종목별로 비율을 일정 정도 넘지 못하게 한다거나. 사실 지금 성형 같은 경우는 뭐 의료민영화를 주장한 쪽에서는 이제 또 되게 좀 많이 황금알라는 거의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뭐 내과 쪽이나 그러니까 사람 생명이 오가는 쪽으로 지금 신청한 의사수가 주는 건 지금 사실이거든요. 통계적으로 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무슨 규제를 하겠다는 건지 강론을 좀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외모에 만족을 못해서 자기가 수술을 하겠다는 건 좀 약간 자기결정권 침해 그러니까요. 이렇게 들리거든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한테 생리대 지원하기로 하고요. 네. 그리고 남녀 동수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그 세부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명부 비례제 확대를 통해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네요. 이것도 거의 스탠다드죠. 네. 네.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 성평등과 인권 교육을 의무화 하겠다고 하고요. 네. 네.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를 위해서 공시제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공시제요? 네. 임금 실태 공시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네. 싫어할 사람 많은데. 네. 그리고 여성 고용 기준을 미달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페널티를 강화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형법상 나태죄 폐지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 지지합니다.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 중절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네. 요 스탠스 당마다 확 다릅니다. 네. 더 있습니까? 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부는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죠. 네. 아, 여가부로 폐지한다고. 네. 성소수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를 기치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포괄적 방식의 차별금지법 제정한다고 하고요. 아까 전에 또 이야기 나왔던 동반자 등록법.
지금 네. 차별금지법은 심상정 후보만 찬성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지금 예, 문캠프도 반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습니다. 이건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잘 예측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표 날아가는 게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블루오션일 수도 있죠. 딴 데서 다 반대하니까요. 네. 네. 근데 사실상 그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될 부분들인데 네. 이걸 못한다는 건 진짜... 네. 네. 그러니까 유일한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한 캠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등에 대한 대중매체의 차별 조정 광고를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좀 전통적인 느낌이 납니다만. 네. 네. 하면 좋겠지만 정부가 건드릴 분야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도 인식의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네. 어느 정도의 뭐 이런 이야기라도 한번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은가?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차별 금지를 위한 역차별인 거죠. 그런데 그런 식의 법률을 또 채택한 나라들이 좀 있으니까 네. 심각한 나라들은 군용법 개정 같은 경우는 요새 현실하고도 딱 어울리긴 하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하겠다고 하고요. 고용 허가제의 인권 침해 요인을 제거하겠다고 합니다. 네. 이민자 사회. 그러니까 이민자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형국이 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폭력이라든가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공고를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주 여성의 체류권을 보장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취업 이주 여성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해서는 국제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하네요. 네. 스포츠.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네. 정유라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 하나의 큰 폐해였지 않습니까? 네. 그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스포츠 관련 공약이 사회 영향을 미칠 만한 게 많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의 중앙 정치인들은 그저 그 돈 따내러 정치인들 자주 만나는 생활체육협회의 체육인들만 체육인인 줄 알고 있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이번에 이슈는 그래서 여전히 단 하나밖에 없죠. 아마 협회의 비리 네. 문제. 사실상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우리나라 스포츠 협회에서 제대로 일하는 곳은 양궁협회밖에 없다. 네. 그런 것 그런 것을 없애겠다고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겠다라는 기치를 내세우긴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인들의 정책, 제도, 예산 제한하고 실천하는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통합 대한 체육회를 신설하겠다고 하네요. 네. 회가 통합이 되는데 자율이 보장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어서는요. 마치 예. 대통합 민주신당 같은 이름이군요. 네. 동물관익.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동물과 같이 사진을 찍은 사진이 많이 있죠? 네. 이번에 문캠 사진은 끝내주던데요, 진짜. 문캠 네. 같은 경우엔 찡찡이와 함께 네. 찍었고 대통령에 뽑히고 나서 청와대에 같이 반려동물을 데려간다든가 네. 그런 식의 이미지 메이킹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너무 안 좋게 결론 난 사태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03호.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그런 동물단체라든가 그런 곳에서 봉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라든가 뭐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특정한 그런 사진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진이 너무 많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동물과 같이 찍은 사진이 아니라 여러 동물과 어디 봉사에 가서 어느 동물단체에 가서 뭐 이런 식으로 찍힌 사진이 뭐, 많아요. 사적으로도 그 카라를 지금 운영하시는 임순례 감독하고 사적으로 가장 친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아 그렇군요. 네, 영향을 받았죠 아무래도. 받았겠죠. 네, 어느 신문에는 친한 친구의 임순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물권익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기대해 볼 만한 정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헌법에 동물권을 명기하겠다고 하고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 동물 때리면은 네. 재산 손괴가 되잖아요. 네. 지금은. 그렇죠. 네. 일요일 오전에 그 동물농장을 보게 되면
학대받는 동물들을 구출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구출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네, 그게 그거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재산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함부로 뺏어오거나 뭐 구출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단체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도 그냥 돌아와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죠. 사유재산이 돼버리니까. 네. 그것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복지법도 제정하겠다고 하고요. 공공동물의료보험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 필요하죠. 네. 진짜로. 네. 그게 사실상 그 민간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그 동물의료보험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동물이 10살 이상이 되면 가입이 안 돼요. 맞습니다. 그 10살부터가 이제 돈 들어가는 시점인데. 네. 확률이 높죠. 예. 네. 그래서 사실상 무효한. 보험사 입장에서 가장 들어가고 싶지 않은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죠. 네. 점점 커지긴 할 텐데 리스크가 너무 큰 시장이라는 거죠. 의사 표현도 전혀 안 되고 자주 건강검진을 받지도 않은 환자에 대한 보험을 해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아, 그리고 보험 사기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노출도 높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위험을 지금 공보험이 떠안겠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에는 가로로 표준수가제 등 적정 의료비 산출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일단 그 수의학계와의 대타협이 필요하겠고요. 네. 예. 그리고 의료보험을 하겠다면은 동물 등록제가 확실히 필요하니까. 기틀을 잡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동물 화장장의 규제 강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 강화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운영하고 있는 동물 화장장이 뭐 좀 기준 시설이 미비되거나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요하겠다고 합니다. 뭐 개사육장도 있지만 동물과 관련된 모든 게 다 기준 시설 미비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강화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화장장을 신규로 설립할 때 동물 화장장을 병행으로 설립할 수 있게. 아예 그 원 플러스 원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사실 지금 별로 없죠. 동물 많이 쪽으로. 없죠. 네. 네. 사설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물을 등록하는 내장형 인식 장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공장식 축산 방식. 네. 그 부분도 최대한 없애도록. 특히 뜬장이라고 부르죠. 그 네, 땅을 뜬장. 밟을 수 없게. 네. 그 동물들의 그런 배설물이 치우기 귀찮으니까 계속 그냥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게 그런 것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진짜 푸아그라 금지보다 이게 훨씬 현실적인 거예요. 네, 네. 저도 그리 봅니다. 네, 그래서 불법 도축을 금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울산에서 그 돌고래를 들여오다가 폐사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엄청 죽죠. 수족관에서. 네. 그것에 관련된 법안도 보이네요. 동물원과 수족관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해양 포유류의 정지 및 사육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동물 실험을 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체와 감소 개선을 위해서 최신 시험법을 채택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야생 멸종 위기종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미어캣 카페가 페이스북에서 꽤 화제가 됐었죠. 네네. 미어캣 카페요? 네. 네. 듣기만은 나빠 보이네요. 네. 미어캣은 물잖아요. 거긴 안 문화부죠? 그 좋아요 엄청 받고 사람들이 그거를 공유하면서 꽤 이제 문제제기를 미어캣은 사나운 동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미어캣을 그 카페까지 데려오는 와중에도 많이 죽는다고 해요. 네. 그렇겠죠. 스트레스 때문에. 뭐 애완동물을 키우는 애들이 아닌데. 네. 그리고 동물보호국을 설치해서 911과 같이 동물구조 한라인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119 아저씨 너무 불쌍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 이것도 네. 약간 주목이 되더라고요. 네네. 아주 알뜰한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단가가 오르는 소리긴 한데 네.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든 어떻게 사육되는지 아는 걸 내 뱃속으로 밀어넣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는 네. 입장이에요. 그 이제 비슷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기도 한데 그 감금 틀 사육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게 제일 눈에 띄었어요. 저는 네. 감정 노동자 보호. 요즘 이 시장이 너무 커졌죠. 그 CS 관련된 네. 감정 노동자. 네, 감정노동보호법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네. 네.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치해서 보육이나 요양,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 인상과 수당을 현실화하겠다고 하고요. 이거 진짜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네. 네, 저 아는 형님이 사회복지사를 하고 계시는데 들어보면 진짜 수당이 굉장히 힘든 것도 힘든 거고
그리고 굉장히 진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네, 제 생각에는 그 자기가 그 피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사회복지에서는 네. 클라이언트 소송당한 일도 굉장히 많고 네. 네, 근데 급여는 굉장히 낮고 그래서 이제 투잡을 하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힘들게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다고 네. 하더라고요. 심지어 되기도 어려운데 말이에요. 사회복지사는. 네. 네. 자격도 있어야 되고 아직까지는 사명감으로 사람 피를 빠는 건데 네, 이게 맞아요. 어디까지 유지가 될지 모르는 거죠. 진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산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자살 사고가 너무 많으니까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한 보호 의무도 법제화하겠다고 합니다. 보호 네. 의무를 법제화한다. 네. 그리고 저는 그 보육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 네. 어린이집 교사 처우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도 사실 감정노동자 보호에 조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어린이집 교사 보육 교사는 너무 많은 분야에 있어서 지금 그 국가의 케어를 요구합니다. 네, 이것도 네. 제가 또 옛날에 어린이집 교사 그 어린이집 교사들이 공부하고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봤잖아요. 아, 또 지가 해봤다는 줄 알고 또 깜짝 놀랐어요. 어린이집 교사를 해보진 않았고요. 이 120살짜리야. 근데 거기서 보면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도 굉장히 지금 끔찍한 상황이 그쵸?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적당한 표현입니다. 갈수록 아이 학대에 대한 게 이제 너무 많이 언론에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사들은 어디에도 설 곳이 없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네.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면서 처우가 형편이 없어지니까 사실 전문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귀한데 네. 그러면은 케어를 받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그리고 안전하게 좀 생활 영위하시는 사람이 애를 맡게 되는데 그건 안 하죠. 네, 네. 그리고 내 새끼만 귀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 그 사실 이 어린이집 교사 처우 문제가 그 양육의 질과도 분명히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네. 그런 인식 같은 건 아직 언론이 잘 주목을 안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 보는 게 사실은 무보수 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를 본다 그러면 그게 무보수 노동인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서 보수가 생기죠. 그죠. 예. 근데 애 보는 게 보통 중노동이 아닌데 예. 예. 돈을 받고 노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우를 안 해준다는 거는 예, 되게 그러니까 그 돈은 갈수록 깎이는 거고 예. 그래서 앞으로 진보정당이 장시간 동안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어느 노동에 가치가 붙어있는가. 지금은 고전적으로 가치를 붙여놓고 거기에 돈을 주는 노동 위주로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 그 다음 세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보육이겠죠. 보육으로 넘어갈 겁니다.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교육, 보육, 복지, 의료 영유아 보육 정의당에서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그니처로 낸 법안 중에 하나예요. 뭡니까? 슈퍼우먼 방지법이죠. 슈퍼우먼 방지법이라는 판매용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네. 뭐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든가 보육에 좀 더 질적 향상 그런 거를 꾀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잖아요. 여성으로서의 육아의 역할, 사회적 역할을 모두 다 해내려는 걸 슈퍼우먼 컴플렉스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나온 거죠. 슈퍼우먼이라는 말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네이밍은 잘한 것 같아요. 예, 예. 예. 출산 전후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요.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제의 기간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행 5일에서 30일로 늘리는 거죠.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겠다고 합니다. 현행은 50에서 100만 원인데 80에서 150으로 올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간 자체도 확대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다가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허락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될 거고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내 눈치를 보지 않게 그냥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그냥 출산신고에 나면은 네. 그걸 통보할 수 있게끔. 네. 네. 자동 육아휴직. 출산신고 들어가고 예, 예. 바로 직장으로 통보당하고. 예. 그래서 자동으로. 그게 현실적이에요 진짜로. 네. 그러면은 좀 더 뭐 눈치라든가 그런 것도 덜 보게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가는 사람은 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슈퍼우먼 네. 방지법이라는 법은 이제 법의 세트 메뉴의 이름이고요. 판매용 이름, 포장 이름이고요. 네. 실제로 그 안에 제일 중요한 주 메뉴가 저이 바로 자동 육아 휴직 제도입니다. 네. 예. 그리고 맞벌이 엄마 아빠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를 하겠다고 하네요.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연 근무제라고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고요. 직종 따라 가능할 수 있거나 안 가능할 수 있겠죠, 이거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뭔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죠. 그 아기 낳는 날 아침까지 일하고 가신 부장님 계셨다고. 네네. 그분 심지어 제가 산부인과로 이제 축하드린다고 꽃이나 이런 거 사들고 갔었는데 거기서도 일하고 계셨거든요. 네. 노트북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현재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관련 법 생길 때마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실론을 두고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그 자동으로 육아휴직제도 법제화. 네, 법제화된 거. 또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요. 이거는 진짜 주목할 만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관리감독 강화라든가
그 아까 말씀드린 공시제 도입 같은 게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안철수를 빙의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이쪽 정당을 칭찬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공약을 볼 때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아니 공약을 볼 때 네. 가장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위에서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의 삶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을 만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 경우는 뭐 정의당 당원인지 혹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휴직을 신청하는데 눈치를 봤고 그로 인한 걸 주목받았고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를테면은 실생활에서 택시 야간 되면 안 태워주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안 바뀌냐면은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이나 대통령들은 그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안 바뀌는 법이 되게 많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중소기업 면접 보신 여성분들은 이런 경우 당하셨을 거예요. 결혼 계획 있냐, 아이 낳을 계획 있냐. 그래가지고 아이 낳을 계획이 있거나 결혼 계획이 있다면 그 채용을 안 하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 대책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말씀해주신 게 다 맞는 게 그 우리가 정치부 기자들 기사 보고 있으면은 누가 권력을 잡지에 대해서 촉이 좋아지는데요. 법을 오래 보다 보면 법이 몇 센치 진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느끼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자동육아휴직제도의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이런 걸 마련을 했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런 기업이 조달청에 입찰하면 가산점을 주고 근로감독을 좀 덜 하는 면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 9명 다뤘는데 이제까지 육아 관련해서 기업 인센티브 얘기하는 후보 처음 나왔어요. 물론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자동육아휴직제도의 메시지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 받고 싶으면 낮자마자 출근 못하게 해라라는 거거든요. 그 뒤에는 그 뒤에 문제가 나오겠죠. 일단 몇 센치는 전진했다고 보여요, 저는. 일단 그런, 당근의 발견이죠. 네. 네. 그런 면에서 이 성별고용 임금실태 공시제가 저는 꽤 놀라웠어요. 이거는 네. 네. 또한 이 출근시간 유연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민중연합당의 공약을 보셨는데 10시 출근, 몇 시 퇴근 이런 식으로 1시간 늦게 가고 몇 시간 뭐 일찍 가고 이런 식으로 법을 내놨어요. 그거보다 1, 2cm 전진해 있어요. 부모의 출근 시간과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싱크를 맞추는 제도거든요. 네. 아이들이 언제 등하원 하는 줄 알고. 해본 거죠. 안 해본 사람 이상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경험을 그래도 몇 달이라도 해봤으니까 몇 사람들이 1cm라도 나가는 거죠. 익숙하실 겁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은 옆에 아이 가지신 분이 서로 전화 통화하면서 자기가 데리러 가, 오늘은 내가 데리러 가 그렇죠. 이런 통화하는 거. 네. 그리고 이 선심 쓰는 것들을 만약에 기억력 좋으신 청취자분들이 기억을 해주신다면 그때 왜 이렇게 선심 썼냐라고 화를 내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뭐 며칠 더 휴가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선심 쓰는 공약은 다 뺏기거든요. 근데도 유아 3년 공교육하는 심상정 후보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네. 한편 이 슈퍼우먼 방지법이랑 비슷하게 우리 외로운 유승민 후보가 힘을 줘서 밀고 있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공약도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육아휴직 3년법이라든가 가정 양육수정, 양육수당 인상, 그리고 칼퇴근법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이 있는데 제가 또 소개를 드리겠지만 그 법에 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구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후보 막간에. 그러니 길겠지. 20페이지. 뭐 당연하겠지만 단설이든 병설이든 유치원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니 진짜 근데 단설이고 병설이고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요? 아니 근데 공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단설이든 병설이든? 아니, 물론 그렇게는 안 써 있지만 네거티브 아니에요 이거? 환타님한테 물어봐요. 네. 아 그러네. 그리고 지역통합형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비를 직접 교부해서 추가 경비가 원래는 들어갔다고 해요. 뭐 특별 활동비라든가 입학금이라든가. 그럼요. 그게 네. 없는 진짜 보조금 플러스 더 돈을 내죠. 예, 예. 네. 진짜 무상 보육을 실현하겠다고 하네요. 네. 앞으로 환철수라고 불러주세요. 네. 진짜요? 이거 하는 동안은 네. 로이 환스트롬. 청소년 교육 대입. 아 이거 어제도 봤던 공약인 것 같은데. 1인 1학기 1체육. 탁구를 합니까? 아, 그런 종목까지는 그 정해놓진 않았고요. 네. 1인 1학기 1체육을 교육하겠다고 하네요. 그래도 골라야 되는 선택지 중에 탁구가 있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탁구는 있겠죠. 탁구를 치고 싶어 하는 사람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20개 중에 하나로 탁구만 할 만해요. 그죠. 운동장 쪼고 이런 학교는 탁구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도 졸업한 매 학기 좀 체육... 돼서 그런데 요즘 체육 안 합니까? 매 학기 체육 있잖아요. 하긴 운동? 하는데요. 네. 1체육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아, 약간 메이저를 하나씩 키우게 하겠다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교양으로서 악기 하나 다루게 하기 뭐 이런 비슷한 거죠. 거 어떤 유치원과 보육원을 통합해서 유아 3년 공공교육화를 하겠다고 하네요. 네. 학제에 포함되는 겁니다. 네. 어. 그리고 지금 단계별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한 반에 20명 책임 학년으로 하겠다고 하네요. 네. 지금 OECD 상위 수준으로 한 반 학생 수를 축소하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일환인 거죠, 이게. 네. 네. 그리고 일반고의 무학년제. 무학년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네.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학같이 그렇게 학년에 구분되지 않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오픈된 게 대학교는 그 학년에 맞는 필수 과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무학년제라는 건 그걸 없애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불가능한 영역이 많을 텐데요. 수학이라든가. 무학년제긴 한데 모든 과목에 있어가지고 필수는 있겠죠. 교필, 3년 안에 그거를 있죠. 3년 안에 그거를 수강만 하면 되는 거야. 학년에 맞춘 선수 과목제도. 예, 학년에 맞춘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선수 과목제만 입수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맞게.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네, 아예 아웃입니다. 네, 그리고 특목고 선발 시기를 후기로 조정하겠다고 하네요. 직업계고에 고졸 취업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을 제정한다고 하고요. 고등학교 무상 교육됩니다. 그리고 초중학교 무상 급식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그렇게 그 재원을 줄이겠다고 하네요. 이게 그 지역에서 나는 것만 먹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거는 그게 몸에 좋다는 거는 이제 솔직히 믿고 싶지 않고. 네. 지자체에 딸린 농촌을 위한 거죠. 네. 그래도 강원도는 감자 좀 그만 먹고 싶을 것 같은데. 강원도 쌀면 감자를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시대가 변했습니다. 네. 주식을 제한 특수작물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 유통 소비되는 양들이 무시를 못한대요. 농업판에서. 네, 맞아요. 네. 없던 하우스가 생겨나고 없던 기업이 생겨나요. 이거는 그냥 이거 자체로 그냥 농업 활성화 정책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맞아요. 경남도는 어떻게 됩니까? 네? 다시 경남도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할 거요? 다시 해요? 물어봐요. 아, 네. 그 제가 그만뒀습니다. 다시 됩니다. 그 심우보는 저 경남에서 간담회 가지면서도 그 얘기했죠. 예, 진주의료원과 예,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 네. 그 홍 후보 아닌 사람은 내려갔다 그 얘기합니다. 어떻게 돌려놓겠다고? 홍 후보 아닌 예. 사람. 교육 공무집법을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에 시도를 했다가 엎어졌죠? 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시민교육 3종 세트,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하고요. 국정역사 교과서 폐기합니다.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고요. 사립대는 액수상한 표준 등록금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금 반값을 실현하겠다고 하네요.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1% 이하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도 취업 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졸업 25년 후에 상환 면책 할 수 있도록 네. 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이제 65세를 기준으로 뒀었는데 무슨 근거로 나이를 기준으로 두냐 졸업 이후를 기준으로 둬라라는 거죠. 네. 그리고 국립대의 총장을 직선제로 이렇게 바꾼다고 하고요. 네. 직선제. 금지도 있었죠. 네. 후보 중에. 그럼 투표하는 사람은 누군 거예요? 학내 구성원이죠. 학내 구성원들. 네. 네. 대부분은 교수들이 하죠. 교수협의회에서 투표를 했었죠. 지금까지는. 네. 그 이상 나간 학교는 없었어요. 그럼 학생들도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건 모르죠. 그건 협의에 따라 다르게. 그 늘리는 건 학교 마음입니다. 아. 네. 그렇게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교수끼리 한 직선제도 지금 못 한다고 난리인 학교가 그렇죠.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예. 네. 왜냐하면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기 너무 좋은 자리라서. 실제로 그런 학교 많죠. 그냥 총장은 껍데기인 학교. 그렇죠. 네, 이사장이 거의 그 총장 역할을 거의 다 하고 있고. 네. 수능은 절대평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내신, 중학교는 내신으로 온전한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교육감 선거 만 16세도 좀 주목할 만한 것 같긴 해요. 아 예. 왜냐면 교육 주체들이 자기네 교육감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입시 전형 간소화라는 게 중도도 진보도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분화 시켰더니 안 보인 데서 양아치질만 많이 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은. 그래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같은 게 나온 거죠. 그리고 아까 저 심상조가 얘기해줬던 그 사립대의 그 맥스 등록금은 360만 원입니다. 지금 심상정 후보 측이 내놓은 거는요. 네.
그리고 대학 총장 직선제에 더불어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라는 게 나옵니다. 이 단어를 들으니까요. 평생 몰랐다가 지금까지 내가 봤던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은 최소 이 사정을 평생 몰랐, 이 학교의 사정을 평생 몰랐거나 그것도 아니면 수십 년간 잊어버렸던 사실상 낙하산이었구나. 네. 특히 사기박교 같은 경우는 다 낙하산이잖아요. 라는 게 떠올랐어요. 저희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던 문제였어요. 저희 고등학교 이사장 사위 뭐 교장은 그냥 사람이 돌려가니까 교장이란 NPC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그려놓는 그림이 심상정 캠프 혼자 가장 튀는 공약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그리고 일반고의 직업반 즉 직업계 전체의 비율을 고교의 절반 정도인 47%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거 저항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건 진짜 한국에나 이상하지. 그러니까 즉 대학 가게 해준다고 해야 표를 주는 시장의 사실을 말해버리는 겁니다. OECD 평균에 맞추겠다. 예, 물론 여기에는 그 학벌 따라 급여 주는 문화가 바뀐 다음에 얘기겠지만 일단은 저돌적으로 던졌습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 대학이 정리해야 되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이 말 안 하는 거죠. 예. 매우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로 가시죠. 노인복지. 일단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서 차별지급을 했었는데요. 그 차별지급 방식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농인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죠. 그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죠. 이거는 뭐 있으나 마나한 소리고요. 네. 노인 일자리 혹시 군대로 만드는 건 아닌가요? 저희 이경희 후보처럼.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근무 조건에 다양화는 하겠다고 합니다. 아. 그건 그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죠. 그리고 노인차별 금지 및 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세부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네. 착한 장례식장. 착한 장례식장. 예. 표준 장례비용을 도입해서 반값 장례비를 실현하겠다고 하네요. 네. 여기서도 반값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제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장례비용을 한 1000에서 1200 정도 썼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막 규모 있게 하지 않고 그냥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 이용했었는데 이 정도면은 반값 장례비 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핵심이 이제 표준 장례비용이죠. 네. 이걸 만들어 가지고 예. 네. 네. 그 이것도 이제 시장 지배성이 있는 공약이긴 한데. 네. 그냥 뭐 유권자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 부모님 장례를 준비하거나 장례를 하거나 아니면 요양시설 비용을 알아볼 나이인데 우리가 죽거나 한숨이 팍팍 나옵니다 진짜. 네. 우리가 죽는 게 좀 더 마음 편하죠. 제 친구 옛날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했던 그 제가 그 친구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 네. 이틀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병원에서 하자느로 끄떡끄떡끄떡 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고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다고.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정말 당사자 입장으로서는 1차적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네. 누군가 계속 와가지고 계속 뭔가를 던져주고 사인해달라고 하잖아요. 네. 뭐야, 사인을 받으러 오잖아요. 그냥 사인해달라고. 그러네. 정신없을 때구나. 네. 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논만 돈이죠. 네. 결혼식 비용이랑. 야 이거 표준 비용 필요하겠다. 네. 결혼식은 정신없지 않아. 또렷해 나는 결혼식에는. 얼마예요? 가져와봐요. 이런데 장례식은 안 그러잖아. 결혼식은 몇 군데를 돌 수 있지만 장례식은 그쵸. 보통 그럴 정신이 없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네. 갑자기 터진 얘기도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돈의 갈취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니까 뭐 이제 수위부터 해가지고서 맞아요. 2등급, 2등급, 2등급 있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라고 말하면 딱 하면은 유족 쪽에서는 아, 얘가 돼버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제 뭐. 제가 말하는 눈먼돈의 포인트가 저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딱 한 번인데 마지막인데.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엿다가 포인트죠. 예. 여기저기 장례식장 알아보라고 부모님 냉동보관법 이런 거를 제정하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표준 장례비가 낮네. 요즘 기준에서 네. 결혼은 뭐 한 번 이상 할 가능성이 더 많긴 하지만은 네.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은 사람이 두 번 죽을 순 없잖아요. 네. 엄마나 아빠가 두 번 죽을 순 없으니까. 많은 네. 사람들이 끄떡끄떡 하고 있다가 둘째 날, 셋째 날쯤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보고 있으면은 이게 장례식장 가서 친구들 한 거 보면은 내용 청구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사인만 하라고 그래요. 네. 저는 다 돈인 거예요, 그게. 처음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괜찮은데. 네. 예. 그래서 제가 포인트 단자 표준 장례병이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군요. 훌륭하죠? 네. 안철수입니다. 또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뭐가 안철수인데? 반대되는 공약을 내놓은 후보가 아, 홍보 그 세금보험료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하거나 자살 예방 상담을 선제공한다고 합니다. 노인들에 대해서. 근데 이거 여기 이거는 사회복지사 갈려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정부 조직이 아닌 제3조직과 인력을 통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고 보관을 써놨어요. 이건 뒤에 무슨 뜻을 깔고 있냐면 공기관 사회복지사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정부 하청받을 업체나 개인이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금 부유한 세금 체납자 중에서 노인 비중이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즉 사회복지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해석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해결 안 될 부분이니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특색 있는 부분은 요겁니다. 이거 후보마다 다르거나 없을 겁니다. 존엄사.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물론 호스피스 관련해서 2018년에 이미 시행 예정인 법이 있는데요. 한국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입니다. 아무튼 존엄사는 도입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꽃길을 깔아줄 것으로 보여요. 예, 심상정 정권이 들어서면요. 네.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른 차별 지급 방식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50%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이란 문제가 있죠. 1차적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보험료를 올리거나 수급 시점을 늦추든가 이 두 가지인데 정확한 이야기는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네. 이건 어려워해요. 네. 국민연금은 두 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받느냐와 지금 있는 연기금 어떻게 운영하느냐인데요. 저는 후자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모두 임대주택에 투자를 해요. 맞습니다. 숙제는 연기금 운영은 수익을 창출하고 순익을 많이 창출할수록 좋은데 공공성 높은 임대주택이 뭐 얼마나 남는다고 그 사업을 하느냐가 경제지가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은 뭐 정보만 알려드리죠. 뭐 경제지가 말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은 어차피 이미 절반가량 앞으로도 그 정도 돈은 국내외 채권에 투자합니다. 네. 그렇게 돼 있죠. 남길 땐 꽤나 남깁니다. 예, 그 정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채무 재조정 논란과 예,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 등등에서 연기금 막 쓰다가 난리 난 일이 있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외압에 시달리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이중적인 공약도 셋다 할 겁니다. 넷다 다섯다 할 겁니다. 그 둘이 안 맞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진 마십시오. 둘 중에 하나를 거짓말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의료 공약 보시죠. 의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로 올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입원 진료비는 90%까지 그리고 0에서 15세는 100% 지원 가능하게 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건보공단의 배를 막 화복부를 때려가지고 네. 그동안 먹은 거 다 토해내게 만들겠다는 식입니다. 네. 연간에 100만 원의 병원비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비급여 제도를 폐지하고요. 비급여를 아예 폐지해요? 네,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 성형으로도 되네요, 그럼? 아, 성형은 배제합니다. 미용 성형 빼고 전체 건강보험 급여 전환.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계약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위 15% 가구는 보험료의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미등록 체류자 같이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그 사람들도 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확대한다고 하네요. 건강보험 대상자가 국민이었다가 국내 네. 거주 시민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건 인도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 미등록 체류자 보험료 내죠. 있으면 네. 국가 입장에서는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냈다 가요.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로도 수익성의 문제로도 이 길이 유리하다는 거죠. 네. 그럼 무슨 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으로 체류하는 동안 가입하는 방식이 되겠네요. 한국 체류 시민은 당연 가입이 되는 거죠. 아, 그냥 자동 가입으로 해서? 네. 근데 뭘로 잡아요, 그럼? 소득을 잡아요? 재산을 잡아요? 몰라요. 뭐 귀신도 잡는 보험료. 저 세무서가 그러니까 보험료 부과 방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네, 소득 중심으로 계약한다고 밝혀가지고요. 소득 중심으로? 네, 아마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참여형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협동조합식, 의료협동조합식으로 해가지고 네네. 굴러가는 데가 수도권에 좀 있어요. 네. 그 모델일 거예요. 예. 그런 협동조합형도 있고 자발적 등록 주치 제도도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아동치과 같은 경우에도 주치의제로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치과를 따로 공약하더라고요. 네.
그렇더라도 관리에다야 후반에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건강보험 재정으로 네. 봤을 때는. 아. 근데 네. 어릴 때 가는 건 보통 일을 뽑는 걸로 가잖아요, 그렇죠. 사실. 전 주로 썩어서 갔기 때문에. 아동으로 국한시킨 거 보니까 이제 그 유아기 때나 이제 치과를 가야 되는 일이 많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어떻게 좀 주치의로 해결해 주겠다.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또 있으신가요? 네. 이제까지 나왔던 다른 후보하고 완벽하게 차별되는 분야가 있다면 의료 서비스 노동자들의 상황을 고려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적정 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전 처음 봤습니다. 의사들이 네. 피해 안 받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만약에 뭐 정권을 잡아서 실제로 신청을 한다면 보수 언론이 이걸 얼마나 폭격할지 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건보를 무너뜨리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겠죠. 그건 뭐 좋은 일이고요. 건강보험 보장성 90% 상향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의료 수가가 의료 서비스 노동층의 요구에 맞게 즉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쓰는 의료비는 아주 많이 낮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걸 말하진 않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이제 모든 거를 다 비급여를 없애고 네. 다 급여 항목으로 한다는데 네. 의료 수가는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적정선으로. 네.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 아직 재원 조달 네, 관련된 얘기는 아직 안 나오는. 아, 재원 조달은 뭐, 우리가 네. 그, 지지난, 저, 원내정당 후보 때도 얘기했습니다. 건보공단 지금 남아있는 잉여금만 토해내도 한동안 버틴다. 아. 또 하나의 보관은, 뭐죠? 아니, 그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싸워야 되는 거니까. 저 왜 심상정 후보 편 들죠? 이거 다음 보관을 보시죠. 그 심상정 캠프의 제안에 의하면, 청도 늘고, 부도 늘고, 그래요. 위원회는 더 많이 늘어납니다. 뭐 참여정부 때 위원회 보면 알 수 있죠. 의료인과 정부와 시민이 함께하는 보건의료 대개혁 시민위원회가 나와요. 이 이름은 정말 듣기만 해도 싸우는 소리가 느껴집니다. 예, 여기서 뭘 할지도 모르죠. 네, 뭐 잘해야 되겠네요. 아직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저 일산에 있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사는 병원 있잖아요. 네. 일산병원이요? 네, 일산병원. 거기가 이제 그거잖아요. 그 비급여 없이 급여로만 운영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프로핏을 내는 식으로 좀 설계가 됐었는데 빠듯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럼 비급여 치료는 안 하는 비급여가 된 검사라든지 치료는 안 하는 식의 어떤 그건 아니 그게 아니라 대부분 건가요? 병원을 가면은 네. 급여와 비급여가 있는데 여기서 급여가 어떻고 비급여가 어떤데 이걸 하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이거는 비급여입니다라는 사인하세요라고 말해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러면 대부분의 이제 그 의료 환자들은 이제 급여 항목을 선택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걸 요구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급여 선택할끔 해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원리원칙 때 FM들 운영을 해보자라고 만든 병원인데 이게 운영상에서 얼마만큼 수익이 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제일 표준적으로 그러니까 실험 사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표준적으로 굴러가는 데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급여에서도 꼭 필요한 검사라든지 그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있죠. 그러니까 그걸 네. 아예 자른다는 건 아니겠죠. 아,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현재 네. 그렇게 실험했는데 지금 심상정 후보 공약을 보면은 이제 그 부분에서 급여로 보장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네. 역시 의료 쪽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네. 아픔의 왕이죠. 네. 그러니까 질병의 왕.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죽어. 트윗 하나를 보시죠. 네. 투용 코믹스님께서, 기호 땡번 땡땡당 땡땡땡. 이건 이제, 그, 우리 권드로이드를 흉내낸 거예요. 죽어. 저도 목소리를 따로 띄워놓으니까, 죽어가, 그, 다이 명령형으로 들리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아. 그러네. 땡땡당, 누구누구누구. 죽어. 게다가 또 아, 약간 죽어. 허스키하시단 말이야, 곤드로이드가. 죽어. 이렇게 들려요. 이게 몇 분이 다 나간 거죠, 지금? 네. 죽어 관련 공약, 나이 관련 공약을 보시겠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죽어 관련 공약을 보자면. 네.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는 공약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60%로 확대해서 지금 215만 가구에 주거급여 월평균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가족 형태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1인 가구 맞춤형 소형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네. 대학생 주거수당으로 월 20만 원 지급되고요.
기숙사의 수용률을 30% 이상 의무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자, 지자체장들에게 상당한 폭탄을 떠넘깁니다. 이 하숙생을 다시 기숙사로 되돌려 보내는 일 말이죠. 네. 하숙생이 네. 요새 존재는 하나요? 그럼요. 진짜요? 그러니까 원룸 사는 사람들하고 하숙생들하고 이 친구들이 방 안 구한다 혹은 방 싸게 구한다고 해서 기숙사를 절대 막는 거 아닙니까? 지역사회가. 네. 예.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연동해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기본 계약 기간 3년이고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일해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조건 저 갱신해 줘야 돼요. 네, 청구하면. 네. 그래서 자기가 살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6년 동안은 살 수 있게 그렇게 보장한다고 하네요. 6년 이후엔 쫓겨나고요. 뭐 재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뭐 그렇겠죠. 네. 그치. 지금도 네. 놔두면 그냥 자동 갱신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동 갱신인데 그거는 이제 그 서로 아까 주인이 예. 그거에 대한 계약에 대한 의무로 그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을 때 그렇죠. 예. 한 달 이전에 키는 주인이 갖고 있죠. 일단은 네. 임대인이 2년을 채우고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했을 때 그걸 거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 지난 대선부터 드러나는 경향성 중에 또 하나가 저는 아직 이것마저도 이제 진보 정당의 공이라고 볼 수 있을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전체 정치권이 집주인들을 점점 더 덜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 돈 가지고는 우리 못 움직인다라는 정치권의 메시지랄까요? 그래서 대기업 옥죄는 것보다 집주인들을 훨씬 더 지금 파리 목숨으로 지금 잡고 있죠. 지금 이번 선거 공약들 보면. 네. 편안하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집주인이 아니시면. 근데 집주인의 입장으로서는 지금까지의 공약보다도 이게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뭘까요? 임대차 계약 시에 세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의무화입니다. 의무화입니다. 네. 아니 우리 오영국 후보 어쩌라고? 아, 오영국 후보가 이경유 아니구나. 이경유 후보구나. 네. 네. 이경유 후보는 어차피 그 온 세상 사람들을 이목정리에 모아놓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 보험 충분히 해결할 수. 근데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비용이 꽤 들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뭐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하죠. 조정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부 지원을 한다거나 그건 네. 차후의 생각과 아직 부족하다. 네. you know? 의무화는 반땅이겠죠? 네. 아마 네. 조원진 후보만큼 대책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건 뭐 편집될 것 같은데 이게 그 아까 UMC가 얘기했던 것처럼 1cm가 진보하기 위해서 네. 얼마나 많은 노력을 얼마나 많은 의제를 던졌는가와 네. 또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막 던지니까 진보 정당이 이렇게 수권 정당으로 취급을 전혀 못 받는 것 같다는 느낌. 되게 재밌죠, 그게. 네, 그런 느낌도 너무 강하게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계속 이제 공약을 들어보면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고. 근데 이게 정말로 아까 그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했을 때 뭐 이렇게 하면 당분간은 문제 없다. 라든지 그러니까 의제를 던지는 거에만 머물러 있다는 느낌은 좀 받는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는. 그 파이오니어가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건 이래서 숙명이랄까요?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하고 싶은 게 새누리당이 노령연금 20만 원 관철시키기 전까지 아무도 그걸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거죠. 그거를 이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됐을 네, 때 그것도 무언가 이제 언젠가는 구현해야 된다. 우리가 언제까지 서포트만 해주는 진보 정당으로 남을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 그 우리가 아니구나. 대선 데이터 센터는 니네가 홍준표입니다. 예. 대선 데이터 센터는 정치인으로서의 후보를 별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심상정 후보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 미디어가 외면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겠죠. 심상정 대표 체제의 그 정의당은 의석을 늘리는데도 실패했고 청년 정치인을 늘리는데도 실패했으며 심지어 그 당원들 간의 성비도 저 이전보다도 불균형화됐달까요? 수많은 악재들을 겪어왔습니다. 그 심상정 대표 체제의 물음표를 많이 가지고 오게 했죠. 그랬다가 지금 대선이 되자 갑자기 다른 정당이 돼가지고 인기가 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정치인이자 리더로서의 심상정 개인에게 좀 물어봐야 할 만한 질문입니다. 예, 저는 그리 봅니다. 그 얘기도 하게 됐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의 의무화는 다른 곳에 좀 더 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뭘까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전세보증금과 월세의 불로소득에 꽤 투명화되는 거죠. 아. 양성화. 예. 아 보험에 가입할 때 정보를 네. 내니까 보험 정보 남아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뭐
근데 보증보험은 그, 그러니까 설정을 하는 거죠. 비용을.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뭐죠? 그거? 그 전세, 그, 개털된 전세 뭐죠? 그거? 단어가? 근저당? 아니. 근저당? 아, 그 깡통 전세. 아, 그래. 깡통 전세. 깡통 전세 때문에 테디 돌려서 사냥꾼이가 됐어. 아, 깡통 전세 기억이 안 나 가지고. 네. 예. 깡통 전세가 이제 사실 보증금을 맞췄다.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이만큼의 보증금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설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법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선순위 때문에 후순위가 어떻게 건들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런 측면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일단은 요즘에는 그러니까 전세율이 뭐 낮은 곳이 한 70%, 많은 곳은 한 90%까지 간단 말이죠. 매매가에. 그러면 사실 이게 굉장히 그 겁나거든요. 네. 우리 모두 얘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난 아니야, 임대 아파트라서. 아, 그래요? 장기 임대 아파트. 부럽습니다. 아, 장기 아니에요. 2년마다 갱신해야 돼. 2년 임대 아파트요? 천국에서의 2년이에요. 그 저 김상중 전관 예상한 것도 일리가 있는 게 그 전세 규모가 공개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이득이 있어요. 세수로 족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보험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 안티 이경희 후보법이군요. 큰일 났어요. 지금 이목정리 다 팔아야 할 거. 그러니까 어떡해. 거기 지금 산에 지금 월세 낼 건 없고 다람쥐들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도토리밖에 네. 없는데. 네. 토토리라도 뺏겠죠. 목공장을 차리면 되죠. 목공장, 그치, 그니까. 사이월드요? 네. 제가 이런 예상을 한 이유가 그 뒤에 따른 그 공약 때문인데요. 뭡니까? 다주택자 전세소득의 과세 대상 확대. 네. 네. 이러려면은 일단은 자료가 있어야겠죠. 트랙이네, 트랙. 네. 그러네요. 지지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했을 때 개발 이익의 50%를 환수받겠다고 하네요. 돈 모여도 이제 집안 사고 적금 뭐야지. 좋습니다. 생각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유현상 PD는 아직 믿고 싶은 눈치는 아닙니다. 아니요. 네. 자, 몇 페이지 남았어요? 되게 좋은 제도. 몇 페이지 남았어요? 영혼 안 붙여, 빨리? 자, 아, 주거 관련 공약들 확인하셨고요. 이제 반했어. 네. XSFM입니다. 하루 건강, 하루 한 포, 하루 세 알. 하루의 건강한 습관, 하루니아. 평산네이처. 기억력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시각처로부터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공심보감을 섭취하세요. 당신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심보감과 함께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소라소리의 두 번째 생일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자축하고 싶습니다. 2017년 5월 4일 목요일 저녁 8시 서울 레드빅 스페이스에서 당신만의 즐거움을 모두와 함께 나누세요. 조세입니다. 네.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조세. 종부세. 세율은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에 종부세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세율을 높이겠다는 종부세에 거죠? 대해서만큼은 참여정부 때로 돌아가겠다가 가장 왼쪽입니다. 네. 예. 일을 가시는 분들 많이 있겠네요. 종부세를 만든 정당들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 이경희 후보. 아, 예. 이경희 후보. 잊으세요, 이제. 아, 우리 종합부자? 아니, 네. 무슨 저, 그, 매크로 같아요, 계속. 중간중간에 이경희 후보. 저도 지금 가장 이경희의 빙의했어, 지금. 공보가. 저도 공보가 완전. 김선동 후보. 공보가 완전 메이저급이더라고요. 네. 이쁘기도 이쁘고. 1, 2, 3, 1, 2, 3 이경희죠, 진짜. 네. 네. 이경희 후보가 좀 재산이 많았던 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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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았던 분. 민족통일. 부동산 약 500억. 아, 임대사업자. 예. 네. 네. 그 네. 디자인의 디테일만 살짝살짝 촌스럽고. 돈 들인 티는 또 나고 종합해보면 개인 부자가 만든 거다. 저희 유승민 후보 공보보다 페이지수도 많아요. 아, 불쌍해. 근데 이건 되게 슬퍼요. 그죠? 그러니까. 외로워 죽겠어요. 근데 공보 좋은데 이영희 후보의 유세차를 본 사람 없죠 아직? 네. 전 못 봤습니다. 자전거도 못 봤고. 응. 아, 유승민도 못 봤구나.
그러니까요. 유승민 후보 사진 못 봤어요, 저. 네. 그 김무성 대표가 자전거 타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 같은 사진만 돌아다니죠. 그렇습니다. 그냥 자전거를 줘서 고마워. 이런 분위기. 아이 재밌어라. 아, 심지어 여기 저희 쉬면서 창밖을 보니까 강변북로에는 홍준표 후보 유세 차 지나갔어요. 네, 지나갔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 정도예요. 그렇게 자전거가 좋으면 이재호 후보를 빨리 영입하는 게 자유한국당 실탄 많아요. 그럼요. 예. 저희 동네는 자유한국당 실탄도 많고 또 확 또 크게 땡겼거든요 이번에. 확 또 크게 땡겼어요. 대출 200억인가요? 250억인가요? 네, 네 맞아요. 땡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아, 나는 지지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되겠다. 단일화 할 수가 없네. 쉽지 않죠. 안철수 홍준표는 네, 어, 쉽지 그러니까. 않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가상의 어떤 가상현실 게임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언론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네. 언론은 원래 대선이 오면 가상현실 게임을 하죠. 대선 후보를 들어 니들 일로 들어와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번에 역대급으로 좀 그 가상현실 게임이 되게 복잡하고 재밌어요. 아, 그건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구도 자체가 되게 신기한 구도라. 네. 역사상 네. 처음 겪어보는 구도. 이게 일단 마음이 편해서 그래, 마음이 편해서. 쪼발리면은 이제 안 그럴 텐데. 누굴 찍든 간에 마음이 살짝 편하긴 하잖아요, 사실 지금. 네. 그래요? 다가오면서 지금 우리가 5번 후보 공약 듣고 있는데, 1번 후보까지 넘어가면, 가장 큰 정당의 후보가 지금 사상 가장 왼쪽에 있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아까 환타님하고 제가 잡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선판을 움직이는 큰 손들, 즉 큰 기업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기업이 지금 알쏭달쏭한 거예요. 진짜 믿고 맡길 우리 편이 없거든요. 그건 마치 보수의 지지층하고 똑같은 거죠. 진짜 믿고 싶은 우리 편이 없거든요. 믿고 싶은 우리 편이라는 게 가장 도덕적인 사람?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될 것 같은 사람이죠. 안 나타나니까 지금 머릿속이 복잡한데, 이 가상현실 게임을 언론이 하고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빨리 시뮬레이션해서 이길 싸움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우리 방송에서는 보통 하지 않는 아, 시사 토크를 했고요. 네. 우리가 이런 것, 고작 이런 거라 떠들고 말이에요.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도 조세 정의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네, 종부세는 예전 수준으로 인상하고요. 으흠. 이 종부세 자체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 재원이 이제 마련이 되는 거겠죠? 순간 6대4가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네. 종부세를 지방세로. 종부세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종부세를 지방세로 한 거는 참여정부 때 됐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만들면서 이거 못 건드린다고. 네. 아. 오늘 네, 처음 썼어요. 했던 거죠. 세금 폭탄. 네. 참고로 부동산세. 아, 저희가 좀 그거를 좀, 종북세를 좀 추진하고 싶네요. 네. 얼마를 물리시려고? 종북세입니다. 이러려는 거죠. 여기는. 트위터 할 때마다 종북세. 진짜. 참고로 이 부동산세는 실거래가의 80%를 방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했네요. 네. 네. 소득세. 체계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누진을 강화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상장 주식 과세 대상 대주주의 기준 금액을 10억 원 이상으로 하향한다고 합니다. 하향한다. 네. 네. 주식이 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일단 일반 서민들에 하나요. 월세 비용 그리고 서민 이사비 중개 수수료 그리고 세액공제 배기량의 2000cc 미만 승용차 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드디어 1997cc짜리 차를 산 보람이 생깁니다. 그전에도 있었지만요. 예, 소득세율 구간이 지금 재편이 되는 네네. 재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요. 네네. 네.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넘어가시죠. 그 구간에 대한 걸 뭐 저 고소득자 늘리는 거죠? 고소득자 예. 늘리겠죠, 네. 뭐. 개털을 늘리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 이거 미쳤어. 연소득 500 이하, 막, 80%. 5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40%. 이미 죽은 거 더 죽어라. 예. 중과세. 예. 5억 초과 40%잖아요. 들어요, 들어 좀. 예. 아, 예. 네. 5억 초과 40%. 예. 그 아, 2016년이고. 네, 괜히 걱정했네요. 예. 5억 넘게 벗어요? 어, 예, 어쨌든. 그리고 이제 1억 5천만 원이 초과할 때 45%를 물리는 걸로. 예, 기준을 바꾼답니다. 참 입장 달라 마음 편한데. 1억 예. 5천을 벌면 45% 세금을 가져간다고? 예. 오, 캐나다인데. 와. 오, 캐나다. 그러니까. 네. 멋있다. 예. 다들 안 버시는구나. 국적 바꾸는 사람 많겠네요. 외교 국방 안보로 넘어가죠. 중요한 시험입니다.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외교, 국방, 안보.
외교. FTA가 걸려 있어요. 어디에요? FTA가 어디랑? 진보 정당의 마음속에 걸려 있어요. 네. 이거 어떡하지? 15년 됐죠. 이거 어떡하지? 과 울대 사이에 걸려 있어요, 지금. 네. 민주적으로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일단은 눈에 띄는 게 레치 조항 그리고 네. ISDS 네.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 목숨 걸어 이게 진짜 목숨 걸어 이거거든요. 네. 아, 해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먹거리에 관해서의 조항이 좀 강화되네요. 농산물에 대한 검역이라든가 쌀 수입 쿼터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고요. 미국 얘기인가요, 이거? 예, 미국과 미국하고 FTA. 한미 FTA. 예, 예. 한미, 네. FTA, 한미 FTA가 예. 체결됐을 때 이제 진보 쪽에서 문제라고 했던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예, 예, 예. 레칫, 투자자 국가 소송제,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 시장 개방의 범위 이 세 가지를 다 선보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FTA 매진 국가는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일단 한미 예, FTA. 예, 예, 예. 그리고 원래 이제 심상정 후보가 그 한미 FTA에서 이제 반대하는 걸로 좀 선두주자로 이름을 많이 알렸었죠. 17대. 네, 사실 그때는 다 반대했죠. 뭐 문캠은 반대 안 했나. 아닌데 좀 유난히 좀 튀었다. 예. 네. 이름을 좀 많이 알렸다. 그때 야당 공조가 네. 워낙에 탄탄하던 때라서. 그렇죠. 예. 그리고 한일 정부 간의 위안부 합의 무효선언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네. 다죠 지금. 지금 네. 1, 2, 3, 4, 5번 전원. 네. 심지어 전원. 이건 남재준 후보도 그렇게 얘기할걸요? 그렇습니다. 네. 아, 홍준표 후보도 그 입장이었나요? 그렇더라고요. 네, 홍준표도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그때 그 경선 토론회에서 김진태 후보와 아주 치고받고 싸웠던. 김진태가 좌파냐고 그랬죠. 좌파적 발상이라고. 네. 그 위안부 협상 무효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지금 그냥 이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세력은 그 여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친박이에요.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죠. 왜냐하면 503호가 이제 했으니까. 공적개발 원조를 증액한다 그러는데 네. 이 같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경제 수준에 비해서 공적개발 원조, 그러니까 제3세계에 들어가는 이제 뭐 차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이것도 함부로 공약으로 내걸 수 없는 포인트죠. 근데 이거는 참여정부 때 같은 경우도 그 공적개발 원조를 증액했던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증액했었어요. 그러니까 국격에 맞는 이제 원조라고 해가지고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은 써도 돼 공약은 하지 말라는 거죠. 아. 그다음에 제외 동포청을 설치한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청이 거죠. 들어섭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국방 안보 전작권 조기 환수하겠다고 하고요. 전작권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진병제에서 모병제로 가겠다고 합니다. 은근 모병제 전환 안 걸더군요 이번 대선에. 네. 예. 기간만 단축한다 그러죠. 얘기 쏙 들어갔어요. 북한 문제 터지면서 그건 이제. 네. 엎어지는 분위기죠.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군 쪽 출신의 인사가 네. 주로 해왔잖아요. 한동안 그랬죠. 네. 이제는 문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겠다고 합니다. 아, 이름을 바꿔서. 네.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국방장관을 그러니까, 문민하겠다는 거죠. 아. 장성들이 아니라 군 이외 인사들도 넣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동안 군 인사 넣는 게 유행처럼 됐는데. 그리고 기무사 해체해가지고 안보 민주화 이룩하겠다고 하고요. 딱 남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좀 처음 보는 공약 같은데 네. 평시에 군사법원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평시 그러니까 전시가 아닌 폐지. 상태에서는 일반 형법으로 다지겠다는 얘기죠. 아. 그러다가 전시가 났을 때 이제 군사법원을 설치하는 식으로 그럼 가혹행위 하면 이제 서울지검. 서울지검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김무사 같은 받고. 경우도 이제 기무사가 정보기관이잖아요 군 안에. 네. 그러니까 군 안에 있는 정보 역할들을 이제 군형법 혹은 이제 그 안에서 다루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어지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휴가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사람들이 기무사 사람들이죠. 사복 입는다 그러죠. 예. 네. 근데 딱 봐도 군인 같은. 네. 네. 그러니까 그 그러면은 이제 군에 남아도는 인력으로 갑자기 유수 인력으로 그 군 법원과 그 다음에 헌병은 조직이 상당하잖아요. 기무하고 다 비어요. 그 군 인력이 아마 뭐 정보 쪽으로 빨려 들어갈 텐데. 그리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 의미 중에 하나가 지금 그 군대 내에서 그. 그 동성애자 군인들 조지는 게 네. 군형법이잖아요. 그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군사법원에서 군형법을 다루는 건데 이게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군형법 자체를 전시에만 적용하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네. 인권 관련 법안이기도 하군요. 저 네. 공약이기도 하군요. 해외 파병 시에만 그 한정된 보통 군사법원을 운영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정의당 공약이 되게 돌려치기가 많아가지고 함의 해석하는 게 너무 피곤해요. 술을 읽어야 네,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의당 모양이 좀 짜증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자유한국당 날이 너무 마음 편한 거예요. 고민을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민낯을 드러내는
뭐 해석하지 마세요. 아니, 저희 당도 네. 돌려치기 별로 없어요. 네. 네. 직구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수가 어디가 도미노처럼 쓰러진다라는 계산이 된 공약이 되게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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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군대가 지금 1년 9개월이잖아요. 맞나? 21개월이죠. 병장 그 그렇게 줄었어요? 제대하면 몰라요. 네. 3년 6개월 아니었어요? 아, 농담이에요, 농담. 나도 그때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네. 아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법원 판결을 3심까지 받는다 그러면은, 제대기간이 끝날 수도 있겠네요. 이병 때 걸어가지고. 아니, 근데 어차피 군사법원이 아니면 민간법원이면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상관없죠. 네. 처벌은 처벌이죠. 상관이 없죠. 아, 처벌은 처벌대로 진행하고. 재판받고. 네. 네. 그리고 또 뭐, 그 구속,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받는 거 아닌 이상은, 군대 할 거 다 하고, 버스 타고, 법원 갔다가, 돌아와서 또 삽질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 군사법원이 폐지된 상태에서, 그럼 수형을 하는데 군 형무소는 필요한 것인가, 얘기가 또 다시 도민으로 또 이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권 하나 건지려다가 군을 개혁하게 생겼습니다. 구속돼도 그 군대 그 복무 기간으로 치나요? 정의당 싫어할지도 모르겠다. 영창은 안 치겠다. 이렇게 주는 거. 그럼 이것도 안 칠 것 같은데. 그건 민간법원에서 새로운 저 판례가 필요하겠죠. 근데 영창은 최대 30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뭐 걱정하고 구류 같은 거죠, 구류. 네. 네? 이런 거라고 안 쳐놓은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맞는데. 갑시다. 저는 확실히 그, 예, 예비역 아저씨답게 현역이 무슨 고생하는지에 관심이 크게 없다. 네. 아, 군대 내 성폭력 발생 시 원아웃 제도 시행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한일 해저 터널은 국방안보일까요? 아닐까요? 모르겠어. 한일 해저 터널? 네, 통일이에요? 네. 통일 아쿠아리움 아니에요? 토건이죠, 토건. 토건이야? 네, 통과. 아니, 네. 이게 그 유라시아랑 같이 연결돼가지고 쫙 이어지는 거라서. 네. 땅골이에요? 아, 유라시아예요? 네. 아, 그럼 정의당이 의외로 유라시아가 있어. 아, 그럼 강원 영남 지역 개발이네. 통일하겠습니다. 네. 네. 통일. 예, 첫 번째 바로 사드 문제. 전면 철회입니다. 예. 네, 전면 철회고요. 예, 예, 예. 반품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다른 후보들도 늘 이야기하는 뭐 3자 회담, 뭐 6자 회담 하겠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북한에 좀 당근을 쥐어주는 공약이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SOC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하고요. 철도와 도로 이어지고 가스관을 중국과 러시아 를 연결하겠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원래 하던 그대로 개성공단을 더 확장시켰어도 개성공단은 자그마한 도시가 됐거든요. 네. 예, 이게 모범 답안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만 말하게 됩니다. 네. 방금도 이야기 나왔지만 개성공단 재개하겠다고 하고요. 재개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유라시아 대륙까지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해저 터널. 세상에. 네. 그리고 그걸 하려면 이제 일단 오이사 조치가 해제돼야죠. 네. 참고로 이제 오이사 조치란 천안함 사건에 대응으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아니에요. 네. 북한 선박 남적 해역 전면 운항 금지, 네.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가 철회가 돼야 이제 모든 투자가 이루어지죠. 네. 네. 이걸 다 털려면 최소 실무자들이 몇 번 만나야 될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북한한테 좀 당근을 쥐어주는 정세의 공약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있으신가요? 예, 당근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북한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등 국제 금융 경영 기구에 가입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얘기죠. 네, 뭐 이러려면 일단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없어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 같은 통일 정책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단계는 당국 회담과 민간 교류 확대. 그다음 2단계에서 정상회담 개최와 장관급 회담을 정례화하고 3단계에서 상주 대표부를 설치한다. 네. 그니까 이제 남북한의 관계는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상주 대표부는 대사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서로는 지금 국가 그러니까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유엔에는 국가지만 우리끼리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서로. 네. 그러니까 이제 상주 대표부를 건설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민간 교류를 전면 자유화하는 게 일단 심상정 정부가 이번 임기 내에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훈입니다. 보훈. 병사 월급을 54만 원까지,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40%죠? 네. 인상을 해서 애국페이를 근절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형 모병제를 채택해서 복무기간은 6개월로 단축하겠다고 하네요. 예비군 훈련 참가자한테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와우. 예비군 갈만하네요. 병사 봉급도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인상하겠다. 네네. 밥값 제외하고요.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박값, 아니, 박값 이해놓고 밥값을 사 먹으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 밥값은 어차피 나 이미도 나오는 있잖아요. 게 있잖아요. 어, 밥 사 먹어요. 아, 아니 사 먹고 있잖아요. 사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밥값을 주잖아요. 아 그래요? 몰라요. 한 4-5천 원 주지 않나요? 아, 네, 네, 밥값은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계약을 해서 따로 하청을 주는 사설업체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민이 내면 안 돼요. 아, 국방안보에서 예, 그걸 안 먹으면 이제 돈으로 받죠. 예, 국방비에서 줘야 돼요. 국방안보에서 하나 추가. 이거 되게 지금 예비역들한테 논쟁 많이 될 것 같은데. 중대단위 병사위원회를 신설하겠대요. 병사위원회요? 네, 중대단위별로. 에이? 예비역 뭐예요? 중대가요? 어, 아니야, 예비역 중대가 아니라 현역들. 음? 중대단위 병사위원회 설치해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위대 중대장이나 이런 사람하고서 병사들의 인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가벼운 단지의 노동조합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이 신설이 공약이 있어요. 네. 이거는 아마 보수 쪽은 반발 엄청 심할 것 같은. 얘기만 들어도 지금. 예. 치가 떨리네요. 근데 이거는 그 친구들 군 생활이 되게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물론 그걸 막고자 하는 건데. 아니, 다만 병사위원회 신설은 이제 의무적으로 하겠죠, 아마. 그러니까 유년식 개념이겠죠, 이거는. 그 선진병영 만들어 간다는 플랜에서 가장 한국이 뒤처졌던 게 그 노동자성 인정이거든요, 군인에. 네. 예, 한국은 군인 노조도 없잖아요. 어, 예, 그쵸. 예. 거기를 향해 언젠간 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이 파이오니어 정의당 밖에 없긴 하죠. 일단은 언젠간 문제, 말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걸로 접근하는 것 같긴 해요, 군대 내. 네. 예, 예, 이상입니다. 먼 목표치에는 군인 노조가 있는 거라고 전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먹거리. 환경입니다. 기후 5번 정의당 심상정. 환경. 먹거리. 친환경 농수산 농 난관이에요. 농수산물. 친환경 농축산물. 친환경을 농축한 산물이에요? 아니, 아로니아 진. 농산물과 축산물. 지니어스. 직불금을 1헥타르당 연 300만 원 지급한다고 하네요. 네, 해법은 여전히 직불금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GMO 유전자 병용 식품이죠. 상업적 개발을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이 역시 진보 진영 전체의 믿음입니다. 네, 그리고 GMO 원료의 사용 표시 의무화. 그리고 방사능 의무화까지는 좋은데 정말 금지는 음식값 엄청 오를 텐데. 그러게 네. 말입니다. 방사능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아, 그렇다면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예. 그리고 지역 먹거리 수급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로컬 푸드. 순환제죠. 네. 예. 맞습니다. 농촌 근데, 클러스터 뭐 어쩌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나는 로컬 푸드들이 수도권에 있는 그 인구수를 감당하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감당하는 정도가 있다면 뭐 상추, 신선 채소.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모두 한강에서 낚시를 해야겠네요. 그건 어업. 네. 마포에서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고. 불법이라대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아니 그 가능한 데가 있고요. 불가능한 데가 있어요. 네. 가끔 장어 잡혀요. 장어? 네, 장어꾼들이 있어요. 아, 원래 장어는 가장 더러운 물에서도 살고. 그거 한 마리 잡히면 20만 원이에요. 와, 그렇구나. 네. 과태료가요? 아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더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국가수매 공공비축을 확대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농민의 소유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순전히 손희상 선생도 몇 번 지적한 적이 있듯이 네. 감독만 똑바로 돼도 되는데 네. 그동안은 감독을 하러 갔더니 여당 의원이어서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지난 후보들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했던 거지만 아직까지도 원인 파악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그 비슷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유승민, 저희 유승민 의원의 그 관련 인프라 확충 이 공약인데요. 네.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네. 이 저희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관련 인프라 확충이라고 간단하게 써 있기는 한데요. 그 뭐 측정하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해가지고 관련 인프라 확충 공약이 원인 규명에 좀 그나마 가까이 다가갔다고 해석하는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정치권 전체의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모든 유권자들이 가장 잘 보고 잘 느끼고 있는 안 보이긴 뭘 안 보여 우린 눈만 뜨면 미세먼지가 보인다고 생각하는 눈만 뜨면 미세먼지가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 근데 유승민 의원 그 후보 사퇴할까봐 걱정이 되나 봐요. 지금 많이 말해보려고 수시로 수시로 스포일러를. 아니 근데 좀 아깝긴 해 유승민은. 아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윤세민이 유승민 후보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있구나. 자기 순서 안 돌아갈까봐. 공약을 껴넣어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미래를 모르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죠? 한반도 미래연합에 계신 한 분이 사퇴를 하시는 바람에.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의당의 해법은 원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모든 걸 준비했어. 아 고등어는 먹게 해다오. 아 고등어 관련해서는 뭐 제재가 없습니다. 합리적입니다. 예 일단은 뭐 화석 연료를 사용한 그런 발전소 예.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고요.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미세먼지 및 기후 전위세로 전환한다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호흡기 취약계층이나 국가 산단 등에 이제 집중 관리를 하겠다고. 네. 세금의 네. 이름이 바뀐다는 건 세금의 용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관리를 받겠군요. 그리고 그러네요. 이제 그 모든 당이 이제 한중일 혹은 동아시아 같이 함께 협력하는 예, 뭔가를 설치하겠다고 하죠. 네. 네. 책임 공동체 이야기는 그나마 좀 예, 빨리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되게 그 우주 방위군 그 공약 내신 분 있잖아요. 네. 그분한테 아쉬운 게 이게 사실 이제 중국에서 지금 편서풍이 불어서는 거잖아요. 그럼 바람의 방향을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공약을 내는 거지 지구의 자전 방향을 바꾸겠다. 그럼 동풍이 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 올 일이 없지. 네. 태평양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거를 어디서부터 막아야 될까요? 방사능이 날아오겠죠. 한국 대선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비슷한 사람이 나오긴 했었죠. 네. 네. 그 정도를 왜 하지 않는가. 우리의 재미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발전시설입니다. 네. 발전시설. 2040년까지 원전 제로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폐쇄를 일단 공약 걸었네요. 그리고 신규 원전은 전부 다 백지화했습니다. 사용 연장 허가 백지화는 뭐 기본 옵션이라 안 걸어도 걸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탈핵 에너지 정책 목표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 쪽이 조금 더 자세하고 준비가 잘 돼 있다. 마지막 날 기대해 주시고요. 그분은 안, 사퇴 안 하실 텐데 벌써 스포를 하세요? 아 여기도 하나 끼워넣을 거예요? 조금 저희, 자랑해야지. 저희 유승민 후보는 내진설계 강화 하나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냥 계속 쓰겠다 이겁니다. 없애진 않고. 그 신규로는 안 만들고요. 네. 지금 있는 거는 서서히 줄이겠다고 하고 아. 그리고 내진설계 강화가 유일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아예 모레까지 버틸 거예요. 사퇴해도 방송할 수 있어. 4대강 관련 대책을 보시죠. 4대강 해법. 점진적으로 해체, 철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해체라는 건 하기가 어려워요. 네, 예. 폭파했을 때 환경 영향도 있죠. 그렇죠. 환경 영향 및 비용이거든요, 이게. 네, 예. 일단은 수문을 전면으로 개방한다고 하고요. 그 최대한 점진적으로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재자연화가 될 수 있게. 네.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하네요. 네. 네. 일단 보호노릇은 못하게 하겠다고 주장하는 후보는 앞으로도 많이 만나십니다.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신성장동력 신성장동력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의 기조를 보자면은 제가 느끼기엔 좀 그렇습니다. 어떤 걸까요?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런 느낌? 터들어보죠. 네. 좀 뭔가 그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즉각적인 대응 이런 것보다도 기본 인프라의 확충 기본 인프라의 확충. 예,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공계 계열에 대한 그 인원들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어릴 때부터의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준비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 가지고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논쟁 중에 있어요. 네, 심상정 후보하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이 우선을 해가지고서 주도를 하고 정부가 따라가겠다는 거였고, 네.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관심을 일단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의 하나로서의 기본소득제 네. 혹은 이제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할 게 뻔함으로 네. 여기에 대해서 사회보장으로선 갖춰놓은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해야지 네. 이걸 갖춰놓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한다는 거는 2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겪은 2차 혁명 산업혁명 당시에 그 수많은 실직자들 그렇죠. 그리고 그 부작용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 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필연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 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산업 입국론처럼
이제 국가를 부흥하게 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일단 여기에 도태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지금 다른 후보들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가장 좀 부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함부로 좌우를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예. 고전적인 이제 노동운동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보수적입니다. 네,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원내 정당들 가운데서 일단 눈에 띄는 게 영구인력의 입력 임금 피크제를 취소하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겠다고 하고요. 일단 임금 피크제에 적대적입니다. 네. 휴대폰 보편 요금제라는 걸 들고 왔어요. 휴대폰 보편 요금제. 이거를 의무화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휴대폰 보편 요금제 뭐냐면은 데이터 2기가와 음성과 문자가 무제한이 된 이게 기본 요금제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사실 데이터 2기가에 뭐 음성 문자 무제한이면은 이 정도에 안착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의무화해서 실질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가게끔 하겠다. 네.라는 거랑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되게 많잖아요. 요새 뭐 옥션도 그랬고 여기저기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집단 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럼 이제 보안 쪽이 진짜 강화되겠죠. 법률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뭐 액티브엑스 없앤다는 얘기는 뭐 누구나 하는 얘기니까. 네. 이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트워크 기본권 관련해서는 확실히 안캠프와 문캠프가 가장 셌다고 저는 지금까지는 보고 있었는데요. 예. 이것은 그쪽 브레인이 얼마나 많이 몰려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네. 예. 예. 사회관 조자분입니다.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사회 간접 자본 지금 현재 지방 상수도 보급률이 80%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광역 상수도 보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네요. 응. 그리고 중소도시의 지역 난방과 도시가스의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공급 기반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민자 사업체라는 게 문제일 따름인데. 네.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농어촌의 마을 하수도를 확충하겠다고 하네요. 면 단위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비용 꽤들 수 있죠. 네. 시골은 네, 넓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어르신 무상교통을 버스까지 확대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상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무상교통카드요? 네. 그리고 민영화된 수서발 그 KTX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한대요? 그거를... 바이. 제국유화. 재통합하겠답니다. KTX 관련해서 가장 시원한 코멘트는 홍준표 후보의 얘기였죠. 마을버스도 아니고 세종시 못 쓴다. 예. 마을버스도 아니고라는 말을 듣자마자 서울 시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저 수서역 왜 저러나. 그죠? 예. 강남구민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네요. 아, 경기도가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껄껄껄. 없어요.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정치 공무 정치 사법부 개혁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의 대상을 확대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고 하네요. 자,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웬만한 정당에서는 다 공약하고 있죠. 네. 웬만한 정당이라고 말하셔도 안 됩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 나를 쳐다봐요? 안부가 궁금해서요. 참 후보가 없길래 이 자리에. 선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네. 도입하겠다고 하고요. 오래전부터 수건이었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한참 찾았어요. 그냥 정의당에 좋은 거다 그 생각하면 됩니다. 정의당의 사표가 없어지는 거다. 네. 네. 그리고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정의당에 좋은 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네 결선투표 못 올라가요. 정의당에 좋은 건 아니지.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네. 100년 뒤에 있을 일이 20년 뒤에 있을 정도가 된달까요? 예, 중요한 씨앗이 되죠. 예. 왜냐하면 지금 당을 바꾸고 싶어도 이 정치인들이 당은 못 바꾸고 간판을 바꾼 다음에 다시 해초 모이는 방식으로 양당제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것만큼은 무조건 해체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결선 투표제 하고
또 그 시야 탄압하고 또 뭡니까?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추겠다고 합니다. 몇 살이래요? 만 18세로요. 피선거권은요? 피선거권은 대통령 35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23세, 지방의원은 18세. 아, 저희들 기준, 저희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 프랑스의 대선 결선 투표에 올라간 후보 중에 한 명이 지금 39입니다. 네. 아, 예, 중도. 예. 35. 그리고 정당 가입 연령을 폐지하겠다고 하네요. 이러면은 모태 정당이 되는. 아. 네, 이건 민중연합당과 동일합니다. 네. 네. 부작용. 저는 아주 경계합니다, 이건. 우려됩니다. 네. 네. 그 어린 정당, 당원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 만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겠죠? 네. 아, 또 내가 일을 하나? 너 이제 그 일 안 했다. 걱정하지 마. 네.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16세부터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시키겠다 하네요. 16세. 네. 네. 물론 고1이 자기 미래를 선택하기엔 조금 늦었을 수도 있지만 디테일은 좀 바꿀 수 있으니 좋네요. 네. 중3이구나. 16세는. 네, 중3이죠. 네. 물론 학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니까. 만이면은 뭐 17세부터 되겠죠. 고등학교부터. 네. 국회의원의 세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그 대선 얘기까지 하고 한 사람에 대한 얘기 이렇게 길게 하니까 조금만 더 솔직함의 레벨을 올려봅시다. 이 정도 포퓰리즘은 해야죠. 이거는 지키면 진짜 이상한 거고요. 네. 이거는 작년 총선 때도 나왔던 공약이고요. 네, 네, 그 연동 비율은 5배라고 합니다. 현실화되면은 지금 국회의원 연봉의 딱 반 토막 네. 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보완제를 내주면 돼요. 어떤? 보좌관을 늘려주고 보좌관의 월급은? 임금을 늘려주고 그렇죠. 활동비를 따로 지급한 다음에 그 활동비에 대한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받고 그걸 최소한 지역구 유권자들은 공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보완이 나오면 그러면 임금이 자기 손에 뚝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국회의원. 지금 정치활동 똑바로 하는 국회의원은 세비 자기 손에 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월급이 1,000만 원 이상 떨어지는데 심상정 의원 아까 재산 모였죠. 그거밖에 못 모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무급 보좌관은 계속 있을 텐데요. 뭐 줄여야죠. 과연?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일관성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빨리 실천하려고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당장 내 옆에 있는 보좌관들 일찍 퇴근시키고 월급 많이 주는 것 정상화 시켜놓고 예. 그걸 위해서 국회에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저는 국회에 돈을 더 쓰고 국회의원에게 월급을 좀 줄이는 것 정도는 찬성인데 지금 그냥 세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 그래요 공약집에 쓰세요. 지킨 미친 거야. 그런 말 해도 괜찮아요? 그 월급 받아서 써본 사람 같네요. 무슨 소리요? 월급 받는 사람들 맨날 밥은 사줬는데 내가. 밥 아니 사줬는데, 국회의원 세비를 받아서 네. 그 지출 내역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알고 있나 봐요. 아...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요. 예, 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거나 어디 가서도 같은 얘기를 하지 않죠. 어디 가서도 말하지 말라는 건 왜 그런 거죠? 소문나면 욕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알아야지 뭐 올려주자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안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2, 3천명만 겪는 고통이라서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치인들의 본능적인 감각이라고 봐요. 저는. 예, 그건 그냥 힘든 사람만 힘들어야 된다. 소수자를 떼어놓고 가는 계산법. 그건 정신이 빨라야지. 재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의 소속 정당의 해당 선거 공천 금지 및 선거비용 50% 부담 법제화 하겠다고 선거비용 반이면 상당한 비용입니다. 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겠다고 하네요. 이거 비슷한 공약 봤는데. 그런가요? 네. 네. 그냥 감사원을 잘 감사하지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추천 방식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 후보의 자격을 인정하겠다고 하네요. 그럼 뭐 법학 교수라든가 뭐 법률 자문가. 네, 민간개방될 필요 있죠. 네. 네. 그리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대부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닌가 보죠? 현행? 교수하는 사람은 박사해가지고서 올라가는 거고 사시보는 사람들은 따르니까 변호사 자격증 없죠. 네. 아... 로스쿨 체제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죠. 네. 그리고 공직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하네요. 이것을 또 신고 대상을 확대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관 예우를 근절하겠다고. 지방검찰청장 주민 직선제 같은 것도 네. 네, 오다가다 네. 보이는
공약이고요. 네. 요즘 흔해졌죠? 그것도 되게. 그리고 뭐 경찰 수사권 부여 같은 경우에도 네, 네. 오다가다 많이 보이는 공약이고 헌법재판관 국회 동의 절차 의무화 같은 것들도 있네요. 네. 네. 교육감에서 한번 이 단맛을 봐가지고 예. 검찰개혁도 국민의 손에 좀 넘기고 싶어하는 생각이 좀 보이죠? 네. 네. 안전 2기 세월호 특조위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세월호의 교훈을 담은 안전사회 전환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네요. 소방공무원을 2만 명 증원하겠다고 합니다. 2만 명이랍니다. 네. 그리고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방대응 장비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건 지원 안 해주는 게 이상한 거지. 정상화 정도로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사람 하나하나 풀끌어면서 인신공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장비 줘야죠. 그리고 지방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 화학물질을 다루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지역사회에 공개 의무화시키겠다 합니다. 네. 구민 산단은 없어지겠네요. 저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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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뭐 광주의 상모, 뭐 통 빌 곳들이 좀 보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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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광고 브레이크를 가지고 이제 지역공학과 농축수산업공약 이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XSFM입니다. 아로니아를 먹기 쉽고 간편하게 하루의 건강한 습관 하루니아 평산네이처. 순면 감촉 커버 잘 만들고 제갑 29days.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지역 지방 소비세는 20%, 지방 교부세는 법정률은 24.24%. 숫자가 너무 커 보이죠? 네.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지방 재정 확충한다고 합니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종부세는 또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시키다 하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비례의석의 확대,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지자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네. 아, 예. 그리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네. 관련 주민 참여와 통제를 확보하겠다고 하네요. 네. 지자체에 수사권이 있는 자리가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요. 네. 아예 수사권 쓰려고 있는 조직은 없어요. 네. 예, 예, 예. 아주 단순하게 이제 시위대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중앙경찰은 막고 서울시 경찰은 보호하고. 네. 물포를 쏘면은 서울시 경찰이 막아주고. 그렇습니다. 예. 유토피아죠. 유토피아. 시위대는 유토피아고요. 이제 일선 경찰들. 네, 경찰청에서 보기에는 내전이죠. 그렇죠. 네. 네. 이 시위군 놈의 새끼들. 내가 지금 물포를 들고 가서 너희들의 무궁화를 떼놓겠어. 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엄청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군구장의 권한 자체가. 그렇죠. 네, 일단은 네.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지방검사 검사장의 경우에도 그렇고 그 지자체에 딸리는 이 경찰 조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자체별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서비스의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쵸. 딱 교육감 맛이에요 이게. 그리고 약간 이게 보면은 아주 느슨한 형태 연방제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매우 그렇습니다. 광역 단위들로는 예. 네. 그렇게 하다 결국 강학 단위로 50개로 쪼개지고. 네.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축소되면 그 안에는 100만 명이 있습니다. 네. 중앙 정부가 축소되면 아 맞다 그러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곱하기 4.3 해가지고 하하 그룹의 직원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면 이 연방 정부 같은 역할을 이제 중앙 정부가 맡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원의 역할을 하는 어떤 조직이 생기게 되죠. 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시도의회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것이 생겨날지 먼 미래엔 생겨날 겁니다. 거기를 바라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길게 보고 있어요. 네, 여기 공약이 맞습니다. 지역 공약에 있어서 말이죠. 심상정 후보는 지역을 돌면서 이런 수사법을 씁니다. 이 지역에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다. 해법은 이렇다면서 문장을 아주 유려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들어보면 지역 공약이 없습니다. 어. 이런 식입니다. 대전의 원자력 연구원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고준위 핵폐기물을 이동시키고 저준위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고 검증도 없이 원자로의 내진 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파이로 프로세싱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핵 재처리를 즉각 중단시키고 탈핵 생태국가로 가는 길을 열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영리하다. 탈핵을 하겠다는 거지 지역 공약이 아니죠. 그렇죠. 어딜 가나 중앙 공약의 지역 적용 사례를 잘 짚어냅니다. 원내 후보들 가운데 가장 고급스럽습니다. 물론 이것도 표 이상의 어떤 가치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죠. 아니 근데 정의당은 이런 건 잘하면서 우리 동네가 용인시 기흥구잖아요. 우리가 시골도 아닌데 플랜카드에다가 농가 기본소득 제공이라는 플랜카드 이마트 앞에 붙여놓으면은 죄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거기 뒷산 보고 있으면 왠지 뭐 약초라도 많이 캘 것 같이 생긴. 진짜로 멍미했거든요. 그래서 산바람 이 사람들이 세잖아. 도시와 농촌을 딱 두 가지로 만들고 플랜카드를 만들었나. 그 용인은 시골인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세련됐어. 이게 무슨 분위기냐면 대선 후보가 지자체의 정치적인 령을 깔아뭉개는 법이 없이 지역민에게 공약팔이를 한다고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선합니다. 어쩌다가 광역별로 하나 정도씩의 뭐 한 두세 개 정도씩의 모를 짓겠다는 공약이 있거든요. 근데 큰 건 없어요. 제가 본 것 중에서는. 무슨 전남 가서 팽목항과 목포신항만의 순례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식의 작은 규모, 주로 기념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모든 종류의 순례지라는 저한테는 별로네요, 그거는. 가이드북에 써야 될까봐? 아, 네. 지역공약의 심상정 캠프의 흐름은 그렇다고 보았습니다. 아, 농축수산업 보시죠. 기후 5번 정의당 심상정. 농축수산업. 45세 이하 청년 취업농에게 월 100만 원씩 정착지원금을 최대 5년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 일본에 썼던 거네요. 네. 그리고 아까도 직불금 이야기 살짝 나왔는데요. 네. 직불금 피크제 도입해서 3헥타르 이상부터 영누진제 적용한다고 합니다. 땅 부자를 견제놓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는 비농민들이 직불금을 타가는 걸 막겠다 이런 거고. 네. 이거는 그 땅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광장. 네. 그것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그런 걸로 보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노후된 연근의 어선의 기관 교체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업용 구명조끼를 개발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수산업 관련해가지고는 중국하고의 불법 조업 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거는 좀 거시적인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정적인 의미 같은데요. 네, 그렇게 세부적이진 않아요. 남북 공동어로 구역 합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부 때. 네. 네. 그 올해만 보면은 또 개가 대풍이라 왠지 현상 유지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좀 띄엄띄엄하게 했나요?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뭐 불법 조업 공동 대응하겠다. 뭐 이 정도로만 밝혀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 말 나오잖아요. 남북 공동 어로구이 설정되면은 NLL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가 바로 이어져서 나올 텐데 저쪽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얘기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3헥타르면 보통 이제 1헥타르를 3천 평 정도로 보시면 쉽거든요. 예. 저는 그냥 1헥타르만 끊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농가를 잘 몰라서 그런가 봐요. 3헥타르를 제시했네요. 거기를 넘어가면 그 이상 많이 만들어도 직불금 없다. 정확히는 없다가 아니고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예예예. 네. 예, 예. 마지막으로 기타 특별한 공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후 5번 정의당 심상정. 기타 특별한 공약. 기타 특별한 공약으로 저는 이것을 짚었습니다. 이것도 시그니처 공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청년사회상속제. 청년사회상속제.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제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매년 20살이 되는 청년에게 정부의 상속 증여세 거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예산을 활용해서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배당금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인의 집에 돈이 없어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거죠. 아, 온 국가가 유한양행.
네, 유튜브에서 힘주어 말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아, 유튜브에서 말은 되네요. 유튜버가 이런 소리. 한국세를 걷어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게 말이 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강력하긴 한데. 예, 네. 재원 마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로 해결이 된 거죠. 상속세. 네, 상속세는 이재용한테 상속세 잘 걷어낼 텐데. 그니까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1,000만 원이라는 수치 자체가 지금 현재 걷고 있는 세입 예산이 5조 4천억이래요. 그것을 20살, 20살 인구 추정치 60만 명으로 나눈 군사값이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실성 없는 금액은 아니다. 그리고 아동 양육시설 퇴소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한테는 자립금으로 2,000만 원 이렇게 주는 예,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고 약간 살짝 이해가 안 됐는데 네. 20살이 되면 1,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 네. 이미 넘은 사람들은 해당 없고. 그죠. 네, 그거는 해당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없는 분들 2,000만 원 준다는 거잖아요. 네. 한 3명 모여가지고 리터업 하면 창업도 되겠네요, 그러면. 소소하게. 근데 20살은 그렇게 건설적으로 생각할 나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맞죠? 아, 그러니까 20살부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25살까지 그 기간 동안에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20살 되자마자 받죠, 1,000만 원인데. 그렇죠. 이거 노리고 다니는 사기꾼들이 생기겠네요. 일단은 1,000만 원짜리 프랜차이즈. 일단은 20살의 세계여행이라는 책이 한동안 유행하겠네요. 아, 그 돈이면 가지. 네, 가지. 얼마든지 가죠.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또 대학교 주변에 그 전월세방의 보증금이 1,000만 원씩 오를 거고요. 아, 그, 네. 아. 우리의 삶을 자세히 예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포퓰리즘으로 만들 수 있으면은 이거랑 군복을 연동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만든 군복이요? 군복물을. 아, 군복이라는 게 비싼 군복을 입는다는 걸 군장 좀 가서 1,000만 원짜리 그 연동을 안 시켰네요. 알고 보니까 약장치고. 알고 보니까 슈프림 군복. 빨리 남재준 캠프에 알려줘야겠다. 그, 아니, 자세히 상상을 해보면, 무슨, 원래 또 보수 정치인들, 아니, 보수 아니어도 돼. 좌우를 막론하고 그런 소리 할 거예요. 뭐 댓글 다는 사람들부터. 그, 도덕적 해이가 염려된다. 쉽게. 표는 생활에 밀접해 있어야 되니까. 정말 도덕적으로 안 산 새끼들이 늙어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 나이에 도덕적으로 회의 안 하면 언제 회의해?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듣고. 우리 스무 살 때를 생각했을 때, 그때 1,000만 원이 당 하고 생긴다면은, 방금 환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시장이 확 하고 열릴 거란 말이에요. 1,000만 원을 들고 있는 스무 살을 노리고 있는. 그렇죠. 네. 그게 어떤 식으로 열릴지가 약간 상상이 좀 안 되더라고요. 일단 창업사기꾼. 그죠. 네. 그 다음에 1,000만 원짜리 아주 저가 스톨형 프랜차이즈. 제가 순진한 걸까요? 일단 열어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예. 여기 전, 써도 되는 부라고. 저는 일단 부모님 빚으로 1,000만 원 나갈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도 많을걸. 아, 우리 집은 그렇죠. 네. 네. 저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세계 1조 투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하긴 저도 25세에 그런 거 나왔으면은 뭐 빌린 거 갚았겠구나. 네. 네. 돈 빌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빌린 돈도 아니고. 아, 맞아요. 슬프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지금 대선 데이터 센트럴 방송은 좀 베타 버전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하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예. 어떤 것들을 전해드리는 것이 좋을까. 그, 예전에 이런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예. 맞는 말 같다. 모두가 다 하는 방송인데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방송이다. 해보고 느꼈어요. 예. 이 대선도 마찬가지네요. 이 대선이랑 지선이랑 그 총선은 서로 너무너무 달라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 대선은 베타 버전이고요. 또 한번 말씀드려야죠. 5년간 제가 저희가 이제 자연 소멸, 사멸 하지 않는다면 예. 그 다음번에는 더 많이,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는 더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데이터 센터를 예. 1년 안에 듣고 싶으신 분은 이재호에 투표를 하면. 아, 그러네. 아, 슬픈 얘기 해드릴 수 있어요. 뭐요? 어차피 우리는 13개월 후에 다시 모여야 돼요. 뭔데요? 아, 지선. 아. 분량이 가장 많은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게 국회의원보다, 아, 그렇겠구나. 그쵸. 그 조사가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보다 더 힘들대요. 여기 지금 유일한 아, 생존자가 지금... 있잖아요? 아, 여기밖에 없어.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아, 말려 죽이겠구나. 19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넷째 날. 기호 5번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의 프로필과 데이터 공약들을 들어보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유권자의 입장으로 좀 많이 떠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이크만 안 켜져 있지, 아, 나 같으면 이럴 텐데, 이 멍청이 양아치 새끼들,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한번 늘어나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친구가 없다면 혼자서라도요. 저도 방송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초코하고 얘기했을 겁니다. 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여성방의 노동자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저희는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면 전 완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야합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땐 야합이라고 할 땐 언제고.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왜 나냐고 둘 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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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요. 아, 수고했다. 한마디 안 됐어. 달라질 것 같은데?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19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내일 이 시간에는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 대한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